자, 봐봐요. 선택지가 있을 때는 아마 저장을 했을 텐데. 의사 선택지부터 일단 볼까?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 그나저나 그러면은 저기 있는 저 술. 의사 선택지 일단 이거부터 보자. 이거 궁금하긴 하다. 나 네가 한 코노 진짜? 자기가 그 손오 지츠바 곧 아노 히토니 다시가 자기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덥성 아니 이거 스킵이 뭐야 너무 여기서 느린데? 일단 당신이 확실 아나타가 아나 씨 기가 찌 데소니 느노나 아나카 오다카라 이 사람은 그 사이로 쓰러 네저 이장 사람도 들이닥치고 통조림 엔딩인가? 라켓의 크림 사람들이 거기서 뭐 멀리 덮여있 저 사람이 이건 저 여자를 뭐 그런 이야기 아나타가 나케나 소 하 아노 히토타치 데모 별 자신을 그리고 하지만 이게 그래도 아마 이거 이 영국일 수는 선택지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저 선택지가 뜨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스킵이 이제 이렇게 되는 어떻게 것할 같아요. 거예요? 사실 난야 스킵 안그 된다. 이사라는 사람 못 믿겠어 응? 그 하지만 그러면 하지 저 지금 선택지 하는 의사는 구간에서는 저 스킵이 안그 되네. 난 그게 거짓말이 그 사람 우리 그걸 아 클릭해야 그 돼. 사람이 우전을 또 그런 물어봐 그 사람 그럼 그래 부러 이 그럴 그래요 아노 아니 아나타 주유 아나타 도시 아또 마키마키 저노 지분 아노 스 지코노 아타시 세코노 키토 데모 일그 첫페이가 하던 그렇게 이라 그남 그러다 그 트롯 이봐 지금 나 어떻게 저 아무것도 뭔지 선택 안 맞아요 하면은 저는 저 캐릭터가 잠을 직접 어떻게 선택해요. 지금 계속 듣고 있었으면 차근차근 아 저요? 알아서 저는 선택함. 그 의사분을 믿고 싶어요 속죄의 기회를 줘요. 도장 과제를 달성함. 저 사람은 중요한 사실을 저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불리한 상황이 되자 그때야 털어놨을 뿐이죠 아씨, 이제 통조림 엔딩인데 이거. 게다가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착한 현이가 따르고 또 그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 세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술 하지 그 역사 감 세... 야! 야! 좋아! 뭐야? 네가 말한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난 그저 내가 믿는 걸 말했을 뿐이고. 하지만 이게 다수의 생각이 아니었던 거지. 멋지게 말해봤자 너도 생각이 바뀐 거 아니야? 아이씨, 저놈의 주둥아리로 콱! 좋아요. 저는 그 의사라는 사람을 못 만나봤지만 수아, 담비, 영주 오빠까지 믿는다면 저도 한번 믿어볼게요. 하긴 몇 명씩 잡히고 죽고 이러면은 조금씩 스토리가 바뀌려나? 세연아, 우리한테도 여기서 탈출할 방법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보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그걸로 정했다고 이야기해줘. 네. 선규 아저씨 좋아. 스토리가 진행이 되네.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니까 통신은 다시 작동되는 것 같아. 뭐야, 배신자가 아니었어? 이제 첫 번째로 할 일은 끝났다. 아, 그러니까 뭐야? 현이랑 누나는 방에 잘 있고. 그럼 아까 이장이 무전 때린 건 뭐야? 좋아. 저 방에 전화기가 있었지. 이러다가 들키나 보네. 여보세요? 112인가요? 네, 112 경찰입니다. 아, 이게 경찰이 이장이랑 한 편인가 보다. 저는 소실도에 사는 배선규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인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소실도에 있는 1층 진찰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자는 누구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서 경찰이 오셔야 합니다. 아이고, 소실도라는 경찰이 한 곳에서요? 통속인가 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걸로 이제 끝났다. 정말 끝났어. 현아, 아니, 근데 거기 어딘지 있었구나. 똑바로 얘기 안 하네. 이쪽으로 오렴. 현이는 오빠가 말하는 걸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오빠가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고민이 오늘 끝이 났단다. 1층 진찰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어. 그런데 아직도 잘한 건지 모르겠네. 그래도 배선규! 봐봐. 일수가 다 알고 있어. 아버지. 경찰이 한 통속인 거지. 이놈이 신고를 했어? 금방 경찰에 소실도 전화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한테 들었다. 내가 이럴까봐 미리 줄을 만들어놔서 망정이지. 이 섬에 있는 전화기는 단한 개야. 결국 니놈이 날 배신해.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팝콘.
아니에요. 흥미진진, 겁나 흥미진진해.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성균이 잘못한 거 없어요. 선아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얜 갑자기 방에서 튀어나와서 왜 이래? 제가 그놈들을 성규한테 데려다줬어요. 제가 데려다줬어요. 제가 보건소에 데려다줬어요. 아 세상에 선아. 누나. 선아 왜 이렇게 착해? 아버지, 오늘 못해서 온 애들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 1층 빈 진찰실에 있어요. 뭐? 네가 한 거냐? 아니요, 누나가 데리고 왔어요. 누나가 아버지 말 잘 듣는 거 아시잖아요. 누나가 애들은 제가 있는 보건소에 데리고 와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왜 물음표 쳐요? 애들을 배신하는 거지. 제가 그 애들을 보고 그 안이 안전하다고 안심을 시켜놓고 나왔습니다. 애들 팔아넘기는 거잖아 지금. 지금 사람들 데리고 보건소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응? 저거 경찰 들켰으니까 이제 애들 팔아넘기는 거잖아. 그럼 그 전화는 뭐야 이 자식아? 어? 전화는? 아버지께서 저번에 말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이제야 경찰에 줄을 만들어놔서 안심된다고. 아 줄 테스트 한 거야? 경찰에 우리 섬 소식만 들어가도 바로바로 알 수 있다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 역시 의사답게 똑똑하구만. 아니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보건소 진찰실에 그 애새끼들이 있단 말이지. 태세 전환 겁나 빠르네. 네 그럼 가자. 니놈 무전기는 어째서? 그놈들 안심시키려고 죽어왔습니다. 두뇌 회전 빠른 거 보소. 그래 어서 가자. 여기 마을 앞에 몇 놈들 모여 있으니까 모여 있는 놈들 다 데리고 가자. 이번엔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결국 네. 의사 양반이 배신하려던 건 아니었네. 이러면은 바로 데드엔딩인가 보다. 아 뭐야 이게 끝이야 데드엔딩 그냥? 처음 맞이하는 죽음 도전 과제를 달성함. 아니 그 다음에 또 언제 아 맞다 이거는 별거 없었지. 이거는 그냥 소주. 이건 그냥 튜토리얼일 거야 아마. 이거 소주 안 갖다 줬다고 배드엔딩 뜨진 않을 거 아니야. 아무도 시계가 아직... 있죠. 시계는 왜 아무것도 없었대? 데드엔딩이 15개인 걸 보면은 영주 오빠 하지만 여기 영주 오늘 우리가 이 섬 우리가 저기 지금 자 지금 게다가 그러면 좀 다 언제든 그렇다고 우리 각자 확실히 가방을 뒤 확실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여기서 시계는 가볍고 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 그렇지만 전에 조수아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기가 이 섬 영주 물론 하지만 우리 혹시 막 아니야 확실히 우리가 또 그렇게 말아준 그런 방 네 그런 일단 GPS 시계는 챙겨서나 이제 어디로 가 지도 같은 거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텐데. 일단 가장 최우선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기 봐요. 저기다. 어디로? 어디다? 세아나 잠시만 저기 아이고 세아나 빨리 괜찮 다리가 많이 아파. 아니야 넘어지면서 여기서 잠 혹시 이런 창고지만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아니 섬 손 내가 아니 야 없어 접질리 그러고 보 그때는 그때 친구들 그때는 다 거세 아까 영 애가 타 영 네가 신 담벽 아 무겁다 지금 하신 애 아 확실 혹시 모르니 좀 더 어. 좋아 이건 여기 오래 일단 차 그냥
요 냄새 배에 기 아 이제 확 이제 그럼 어디 저기 좋아 기본 단비 같이 도망치다가 저는 세안이 그래 일단 형 나도 자세 시장 안까지 들어갔던 승훈이가 봤지 우리는 다 같이 바닷가에 가서 밤바다 구경하다가 선착장 반대쪽에 큰 시장 같은 게 보여서 다 함께 가서 명탕거리 완성도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있는데. 그냥 안까지 둘러보고 온 승훈이가 그 직후부터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했어. 하긴 부식집이 또 풀보이스였지. 지금 확실한 건 놀기 위해서 MT를 온 우리가 그렇게 보면 조금 아쉽긴 한가. 일러스트 미완성인 부분들도 되게 많고. 일단 빨리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든 이 섬에서 나가야 해. 게다가 여기 오기 전에 무전기는 안쪽에 선을 기가 꽂혀 있어서 시동이 안 걸려서 오빠도 선착장 근데 그 부품은 우리 맞아 그럼 타고 나갈 다른 확실히 섬 어딘 그러고 본 잠시만 그래도 영주 오빠 젠장 이 창고 말고 이 섬에서 그러고 지금 우리가 이 돌아가는 어떻게 잘 생각 마을 사람 마을은 게다가 섬 그래 시장에서 자 그럼 세안이가 아이 참 이거 얼리 아닐걸요? 역몸 맛옷 일단 몸 지워 역점 역시 선장 그래 선 배경 넘긴 부분들도 많지. 몸이 말을 잘 듣. 몸이 말을. 몸이 말을. 몸이 말. 몸이 말을. 선장 아저씨 만나야 움직일 수 있나 보네. 여기지. 박 여기 몸이. 이건 왜 있는 거야 대체? 선장 아저씨 왜 죽었어? 다시 확인해. 다시 확인해도. 서랍 들을 일단. 저 저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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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아씨 귀찮아 사람들이 여기서 승훈이도 못 구하잖아 여기서 어두워서 그래 다행히 그런 나이트 캣 일단 너 그래 그런 내가 발 이거 그리고 게다가 이거 이 탁지 일단 큰 옮긴 분명 말 지금 쓰리 하지만 저 쓰레가 어서 나를 오한마는 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저거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오한마 관련된 선택지가 한 번도 안 뜬 것 같은데 이환 수술 뭐 성 어서 찾 멀리 문에 오한마 안 됐었어요 승훈이 진짜 빨리 퇴근하는구나 진짜 거의 초반에 나서 좋아. 분량 없네 그 뒤에 그나저 게다가 무사히 총 그때 넘어져 아씨 이 규모 혹시 확인 여기 문 앞 컴퓨터 역 잠깐 저 펜프 총씨 여기 어디 아니 아 철 오 뭐 그럼 혹시 여기 내 사람 쪽 그런 불쌍한 승훈이 여기도 시계가 어, 그러면은 일단... 뭐가 달라지는 거지? 여기서 매스 안 얻고 여기 들어가는 방법도 있나? 다른 방 여기는 이게 누가 오빠 저 좋아. 여기 있는 매스랑 붕대는 또 어쨌든 간에 얻나 보네. 게다가 최근 소장실 여기 그 혹시 뭐 뭐 매일 수도 이 배경도 네. 좀 날린 게 많아 건물 안에 별 큰 문제는 없는데 하긴 좋아 꼼꼼히 살펴봤으니 혹시 그런데 열쇠를 넣어 소장실은 꼭 들어가 보고 싶네 그래도 에이 설마 혹시 모르잖아요 없 그럼 다행히 꼼꼼히 살펴봤 이 영화에는 없네 그게 근데 저게 코 밑에 저게 있긴 있네 이벤트가 있긴 있네 꼼꼼히 살펴봐 혹시 그 아퍼 여기 오빠 그래 온통 그 열쇠가 열 나도 여 그래 좀 깔기 빨리 어서 상호작용은 있긴 하네요 책 이방 어 그러면 좋아 아, 막 그렇게 엄청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재밌네. 사람 이 커피. 아 씨.
신엄 액권을 이제 손에 컴퓨터 여기 아 이거구나. 그리고 이서 그러면 여기 이체 곧 깔개미 도움이 우리가 그러네요. 열쇠도 안 썼네. 내가 어디 왜 저 현아 열쇠는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없지 뭐가 여기 이 건물이에요. 아니면은 열쇠로 저기 문 열어 가지고 일단 그럼 역시 찾는 건 혹시 우리가 그러면 망은 경찰에 걸리는 그런 엔딩도 있나? 이 그런데 그러면 일단 이거 저장해 놓고 프사 바꿨네. 여기서 일단 이거를 저장을 해 놓고 분기점에서는 아마 저장을 다 해 놨을 텐데. 선착장 골목 여기서 묵는 선택지가 있었고 이전에는 뭐가 있었지? 배안? 이게 그거지 GPS. 그러면은 저거 묵는 선택지에서 저장을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바뀌는 게 있겠네. 일단 선택지에서 저장을 해놨으니까 한번 바꿔 다른 거 해보죠. 궁금하죠 너? 저기서 곧 아 잠깐 저 여자가 아 그런 파 에이그 그래 이제 저 사람 그런데 저 없어 혹시 설 점 정 저 여 저 게다가 저 사람이 말을 걸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 이 길로 저 여자가 다른 한 사람이 시선을 게다가 최대한 다 좋아요 그 그런데 우리가 한 보자 네? 일단 어디 담 나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영조가 강행 돌파지 아까 마, 하지만 저 그 대본 그룹 이야기 저, 우리가 아까 대 해피엔딩 보긴 했어 근데 탈출 엔딩이 일곱 개나 있어 시간 세안이 네 생각 아까 선착장에서 마을로 지금도 저를 보게 되면 저 여기서 묶으면 바로 탈출하는 엔딩이 나오면 혹시 그래도 조심해 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오빠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을 걱정해 주는 거야 영조 오빠야 걱정 안 여기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도 된다는 생각은 아니, 게다가 저 사람은 뭐라는겨 어, 잠깐 영주 오빠 역시 결론은 뭐 대화가 잘 안 역시 내가 잠깐 오빠 어 소리 질렀다 괜찮아요? 잡히나? 괜찮아 금방 끊겨 뭐야 이거 칼? 칼? 저 여자가 칼로 찌른 거야? 형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지마 가던 사람은 절대 못 이겨 형 도망가라고! 니네 모두 다 사라져. 아, 개 무섭다. 담비야, 어서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내가 일단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어서. 세안아, 조심해. 어, 세안이까지. 세안아! 그래도 형보다는 담비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 대사가 왜 여기서 나와? 무력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아 그러죠? 어? 넘어가네? 수아야, 저 여자애 빨리 잡아. 어서, 아니 내가 할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잠깐만요. 수아야, 아까 좋은 메스. 메스요? 어, 이러면은 와서 얘네들도 폭직하나? 여기요? 전원 처치 엔딩인가? 당신 수상한 수아는 아까 꽉 묶고 꼬마에는 놔둘 테지만 혹시나 당신이 수상한 짓을 하면 당신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아 오빠 무릎 위로 오렴. 그 아이도 여기에 있어야 해요. 이 아이는 말을 못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은 누구죠? 근임유? 배선규 이 섬의 이장 벨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죠? 이현 대륙 어디까지 내려갔지? 제가 저거 그러면 그렇습니다. 캐릭터 나올 때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조포 많은 집단이 말? 말도 안 원래부터 어업을 생업 먹고 그런 말 누가 사 오 무슨 인심이 네 그 누 오오오 그 어, 개 무섭다. 잠깐만. 없어져. 어, 미친.
다른 애들은 다 없어졌어. 쟤들만 없어지면 돼. 개 무섭다. 쟤들 모두 도망쳐. 그리고 어서 이걸 풀어줘요. 어서. 알겠어요. 선호 처치 엔딩. 어서 도망쳐요. 너 왜 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누나 정신 차려요. 그 칼은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칼도 가지고 있어. 뭘 하고 있어요? 어서 도망가요. 오빠 어서. 일단 여기서 나가자. 안 돼. 어악 어악 동혁아. 오빠 안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배소나 캐슬. 어악 어서 도망가. 누나 안 돼요. 날 막지 마. 가 빨리 여기서 나가. 헐 미친. 개선아 개선. 여기까지 따라오지는 않겠지. 미친 연속 처치 오졌다. 동효 오빠. 아, 남캐만 다 죽었네. 그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으면 분명히 미안해 오빠. 제가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못 도와주지.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모두 죽고 우리만 남았다고 했지. 정말 모두 죽은 걸까? 담비는 안 죽지 않았나? 담비 언니도 슬이 언니도 그 사람 온통 몸에 피범벅이었는데 정말 모두를 죽이고 우리마저 죽이러 온 걸까? 지금 이 상태로는 알 수도 없어. 이 섬에서 혼자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섬에서 죽는 걸까? 나 혼자 남았네. 맞아. 아까 마을 입구에서 본 그 사람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사람이었어. 승훈이 살아있어. 승훈이 잊지 말라. 설마 이런 섬에서 산 사람 알까 싶어서 말을 걸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보자. 그 사람을 만나서 내 느낌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거야. 매번 추진력 있는 담비 언니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추진력 있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했지만 나 자신을 바꾸는 건 너무 힘들었어. 매번 다음에는 좀 더 용기 있게 나서봐야지 라고 다짐만 했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 바꾸는 게 아니면 이제 다음은 없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을 못 만나도 다른 애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 용기를 내자. 여기서 낙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대로 여기서 죽음을 기다릴 바에 나는 끝까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거야. 예수 각성을. 여기서부터는 마을이 보이네. 좋아. 여기서 마을을 한번 살펴보자. 저기가 마을회관이지? 마을회관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어. 저건 우리가 가져온 가방이랑 물건들이잖아. GPS 다 갖고 왔지. 이 루트는 우리 물건들을 가져가려나 봐. 여기서 가방 안에 GPS를 안 갖고 나왔으면은 여기서 GPS 털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가방은 아무래도 좋아. 일단 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있나 확인을. 저기 있다. 발을 저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혼자 떨어져 나와서 마을 안으로 가네. GPS가 여기서 떡밥 풀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마을 바깥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다행히도 혼자서 작은 집으로 들어갔어. 다른 사람들은 아 맞다. 다리 저는 사람 떡밥도 있었지. 마을 밖으로 나갔어. 지금이 기회야. 어서 가보자. 좋아. 이 집이야. 작고 붉은색 지붕으로 된 집. 그렇지만 거의 다 무너져가는 집인데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사는 걸까? 그 가방이랑 다른 가방인가? 그 맨 처음에 아까 그 칼질하던 분이랑
나왔던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분명히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질 않아. 조용히 확인해보자. 우와, 난장판이다. 아, 이래서 아까 전원 생존 루트에서 수아가 대사가 없었구나. 이쪽에 대사 몰빵돼 있네. 벽은 무너져가고 가구는 다 부서져가는 오래된 물건뿐. 화장실에 불이 들어와 있어. 그 사람 화장실에 있나 봐. 누구세요? 잠깐만요. 너는? 저기, 저 알죠? 저를 본 적 있죠? 몰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어서 나가! 분명히 저를 알잖아요. 아까 마을 입구에서 눈 마주쳤을 때도 그렇고. 어서 안 나가면 무전기에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거야. 해보세요. 분명히 당신도 저를 알고 있고 저도 당신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저를 처음 봤다면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바로 신고했겠죠. 당신은 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서 말해주세요. 수아, 맞니? 역시 저를 알고 있었군요. 수아가 맞구나. 하나도 안 변했어. 하지만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수아야, 기억나? 우리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붉은색 그네들도 있었고. 수아, 너는 매번 미끄럼틀을 타고 싶어 했지만 무서워서 타지 못했지. 여기서? 그런 너를 내가 같이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고 했었어. 민상 오빠. 민상 오빠? 야, 누구야? 아니, 어떻게 알아봐서? 이제 기억나요. 이제 기억난다고? 정말 오빠구나. 오빠, 이걸 알아보네. 어느 날 오빠가 없어지고 오빠네 집도 이사가 버려서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서 슬펐는데 오빠 부모님이 집 앞에서 언니장. 슬프게 울고 계시는 모습이 기억나. 학교가 끝나고 놀이터에서 애들과 놀다가 혼자서 집에 가는 길에 그때 한창 유행하던 인신매매단한테 잡혔어. 유행하던 인신매매단? 인신매매. 그래서 오빠가 갑자기 사라졌구나. 나도 원래 상품으로 팔려야 했지만 납치되는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졌고 그런 나를 아무도 안 사갔고 다친 다리를 고치러 병원에도 가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렇게 난 이 섬에 계속 남겨져서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살다가 죽겠지. 불쌍한 민상씨. 오빠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알던 오빠는 어리지만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장난도 잘 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 그런 사람은 이제 없지. 사람들에게 모해처럼 부려지고 이 작은 섬에서 나갈 수도 없고. 졸라 불쌍해. 오빠, 너랑 항상 즐겁게 같이 놀아주던 그런 오빠는 이제 없단 말이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여기서 탈출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했었어. 너희를 아까 마을에 데려온 그 여자 기억해? 여고생장 만났으면 탈출하는 건데. 네. 그 여자는 처음부터 미친 여자가 아니었어. 그 여자는 원래 못해서 경찰을 하던 사람이야.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사체를 썼다가 제때 갚지 못해서 이 섬에서 물건으로서 끌려오게 되었지. 평소에 날 챙겨주던 그 여자는 나한테 계획을 알려줬어. 내가 그 남자의 탈출을 도와주고 그 남자와 내가 함께 탈출하는, 급하게 준비했지만 정말 성공할 것 같았던 그런 계획이었지. 하지만 마지막에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우린 실패했어. 희창이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나는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이 왼쪽 눈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지. 아, 오른쪽 눈인데요? 아니야. 저놈을 죽이면 우리 섬 일꾼 하나가 없어지는데 왜 죽이냐면서.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가 준비한 계획이 실패하고 남자친구가 죽자 그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야. 그 여자가 다른 애들을 다 죽였어요. 다른 애들을 다 죽였어요. 뭐? 뭐? 그 여자가 저 말고 다른 애들을 다 죽였다고요. 아까 온몸에 피를 잔뜩 묻히고 우리가 숨어있던 보건소에 들어와서 개무섭다. 동혁 오빠를 찌르고 저도 죽이려고 했는데 의사가 막아줘서 저 혼자만 도망쳤어요. 그 여자가 다른 사람들 다 죽었다고, 우리만 죽으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오빠를 찾아왔어요.
아까 처음 마주쳤을 때는 그저 느낌뿐이었지만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스탠딩 CG를 이쪽 기준으로 그려놓고 좌우반전 때려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오빠가 위험해지는 거라면. 수아야, 괜찮아. 여다가 한번 실패해봤으니까 이젠 실패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부터 준비하면 되겠다. 뭐야, 또 탈출하는 거야? 민상이랑 둘이서? 오빠의 계획이 뭐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말도 안 해주고. 이 계획을 위해서는 네가 전적으로 날 믿어야 돼.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당연히 오빠를 믿어요. 아, 그래, 믿을 수도 있지. 고마워. 이 섬에는 가족을 못해두고 여기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 하는 일이 가족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그런 사람들 태워주고 태워오는 배가 우리 섬에 있어. 조금만 있으면 거래가 끝난 화물들을 싣고 브로커들의 배가 떠날 시간인데.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옛날에 본 그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아니, 몇 년 전인데. 아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얼굴에 쓰여 있어? 머리 위에 이름 떠? 나가는 배들 때문에 복잡해지기 전에 항상 우리 배가 먼저 떠나. 하긴 뭐 이름 세 글자 확인하면은 알 수 있긴 하지. 너희들이 들어온 바람에 지금 온 섬이 비상사태이긴 하지만 못해 돌아가는 걸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막진 않을 거야. 이장은 마을 사람들이 무트로 가는 걸 얼마나 기다리는지 잘 아니까. 근데 배까지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챙겨온 물건들로 너를 화물처럼 보이게 할 거야. 나도 늦게 거래되거나 놓고 간 화물들을 가져다 주곤 했으니까.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 그렇게 선착장 입구를 통과한 다음에 보이게 너무 갈 거야. 수상해 보일 텐데. 어선을 개조한 배라서 생선을 넣어두는 창고가 비어 있어. 널 넣은 다음에 난 마을 사람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못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 오빠, 이 섬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응. 하지만 마을 사람과 24시간 같이 다녀야. 아, 나만 탈출시켜주고 이 사람은 계속 있는 거야? 다른 사람도 없으니까. 못해 나가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가지 않았어. 저랑 같이 나가서 제가 오빠 가족 찾는 걸 도와줄게요. 고마워, 수아야. 네가 없었으면 난 여기서 나가길 포기하고 여기서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죽었겠지. 아니에요. 민상 아저씨. 정말 오빠가 이 섬에 있어서 다행인걸요. 아, 오빠가 이 섬에 납치돼서 다행이란 뜻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알지. 이럴 때가 아니라 어서 이 섬에서 나가요. 그래, 어서 가자. 그 뭐야? 화물은 아까 다 실은 거 아니었어? 아까 베트남 애들이 분해해달라고 보낸 건데 아까 그거 취소하고 그냥 물건 통째로 달래요. 보자, 베트남 애들 도장도 발목에 잘 찍혀있네. 하여간 베트남 새끼들. 베트남 애들이 뭐 인신매매 시작한 지 이장님이 거래량 늘린다고. 아, 그리고 아까 애 새끼들 들어온 것 때문에 배 일찍 보낸다더라. 네? 우리가 섬 관리도 안 되는 거 브로커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장님이 빨리 브로커들 다 보내고 남은 애 하나 찾으라고 하더라. 딴 애들은 다 찾았는데 하나가 안 보인다더라. 하나 여기 있네. 게다가 선아 그년이 그렇게 미쳐 날뛰는 건 처음 보네. 아, 그러면 이슬도 잡힌 거야? 그럼 우리 배도 빨리 떠나겠네요. 응. 좀 이따가 오늘 나갈 사람들 모아서 바로 출발시킨다고 하더라. 알겠습니다. 야, 빨리 저거 배에 올려다 놓고 너도 수색하는 거 도와라. 네. 이제 널 배에 있는 생선 보관 창고에 데려다 줄 거야. 아까 그 사람이 하는 말 너도 들었지? 배가 곧 출발할 거야. 그리고 정말 네 말대로
이제 너만 남은 것 같아. 스리는 찾으면 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맞겠지.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가면서 예전에 내가 탈출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에 실패한 탈출 계획 기억나? 그 계획은 마지막에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실패했어. 사실 그 계획은 두 사람 다 탈출하는 계획이 아닌 한 사람만이 탈출할 수 있는 계획이었지. 그 여자는 처음에 자기 남자친구만 탈출시킬 계획이었고, 그 여자는 평소에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나를 챙겨주었기 때문에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던 거겠지. 하지만 나는 그런 위험한 일에 참여하기 싫었어. 사실 그때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거든. 그저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어서 죽고 싶었어. 하지만 그 여자가 나도 함께 탈출시켜줄 수 있다고 날 설득했고, 그 말에 난 결국 참가하게 되었지. 내 속에 꺼져버린 자유에 대한 생각에 불을 붙여버린 거야. 내가 준비해야 할 일들은 철저하게 준비했고 문제도 없었어. 계획을 실행하던 날 밤, 마지막 탈출을 앞두고 나서야 그때 둘 다 깨달은 거야. 이 섬에서 단 한 명만 탈출할 수 있구나. 원래는 그 여자가 마지막에 탈출을 앞두고 합류하기로 했는데 합류 못한 걸 보면 합류해서 날 포기하게 만들 생각이었겠지. 원래 나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했겠지만 이미 내 가슴에는 여기서 탈출해내겠다는 마음뿐이었어. 탈출해서 잃어버린 내 엄마 아빠부터 찾아가야겠다고 말이야. 그 남자는 그런 나에게 자신을 탈출시켜달라고 소리쳤지만 내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 헐. 저 사람은 딴 사람의 돈을 써놓고 갚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배신했구나. 그런데 나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나는 어릴 때 그냥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 집에 오고 있었을 뿐인데 다리 한쪽도 제대로 못 쓰는 채로 노예같이 섬에 갇혀서 살아야 할까? 이 섬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면 저 남자가 아닌 죄 없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난 이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지. 그렇게 둘 다 탈출에 실패하고 이상하게 둘 다 잡히고 말았어. 좋아, 배에 다 왔다. 하지만 그런 실패는 두 번 다시는 없을 거야. 왜냐면 나만 탈출할 거거든. 이번은 정말 완벽하니까. 소아야, 조심히 내려가. 좋아, 거기서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 아마 배를 타고 4시간 정도 가면 도착할 거야. 그러고 오빠는 같이 안 가요? 아까 한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배가 떠나고 이장이 오늘 거래 장부를 확인할 거야. 내가 이 섬에서 없어졌고 화물이 원래 파른 개수보다 이 섬에서 하나 더 나간 걸 알게 되면 우리가 타고 나간 배를 가장 먼저 의심하고 돌아오게 하겠지. 나는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수아야. 아니,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치만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예요. 오빠도 오랜만에 무태 나간다고 미리 말하고 나가면 되고, 장본 아까 그 사람한테 실수가 있다고 고쳐달라고 하면 될 거예요. 내가 무태 나갈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비상 아저씨, 왜 불가한 나를 왜 무트로 보내주겠니? 모두 자기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인데 나를 감시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런 게 어딨어요. 도대체 오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아까 오빠 말 그대로 오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이 섬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널 만나고 깨달았어.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왔지만 결국 내가 이 섬에 있어서 죽을 위기에 있었던 수아를 구해줄 수 있구나. 빈민수, 만약 수아를 못 만났다면 그냥 여기서 정말 불쌍하게 살다가 죽었겠지만 이렇게 너를 만나서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어. 그런 게 어딨어요. 또 내가 여기 없었다면 소아를 구해줄 수도 없었겠지. 오빠, 이 배가 출발하고 브로커들의 배가 모두 떠난 후에 너를 찾다가 도저히 못 찾을 것 같으면 이장이 밀려있던 문서 확인 작업을 시작할 거야. 적어도 네가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여기서 시간을 벌어볼게. 아, 그리고 이 목걸이 네가 가져가. 이 목걸이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야. 이 목걸이를 기억해? 오빠랑 맨날 놀 때
목에 걸려있었던 게 기억나요. 오빠가 미끄럼틀 위에서 날 부를 때 목에 매달려있던. 그래, 단 하나뿐인 내 물건이야. 네가 가져가줘. 우리 부모님을 찾아서 드리지 말고 네가 계속 가지고 있어줘. 네? 우리 부모님이 목걸이를 보시면 또다시 슬퍼하실 거야.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면 부모님도 날 잊었겠지. 그냥 수아,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민상이랑 오빠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줘. 기억해주렴. 네, 알겠어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그래, 고마워 수아야. 배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모두 내리길 기다렸다가 조용해지면 내리면 돼. 모두 자기 가족에게 바쁘게 돌아갈 테니까. 그럼 수아야, 고마워. 오빠, 잊지 않을게요. 기억할게. 제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오빠를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도전과제를 대성함. 근데 돌아가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나? 증거가 없어서 안 되나? 아, 신고했다라고 나오는구나. 도전과제를 대성함 고독. 이미 증거물들이 정리된 상태였다. 아무 소득이 없었다. 실종으로 수사가 종료되었다. 결심한 후 경찰이 되기로 했다. 설군님 반갑습니다. 엔딩 씬이 따로 있네. 누가 죽어야 스토리가 바뀌네. 야미야미님 반갑습니다. 결국 살아있으면은 살아있으면 하하호호 하고 끝나네. 일단 이거 넘기자. 아, 뭐야, 여기서 스킵이 안되네. 아트워크 개선점이요? 네, 그런게 있을리가. 저 뒤에 검은건 뭐야? 루나 웨이브. 아, 승훈이 왜케 분량 없어? 승훈이 루트도 따로 있나? 컨트롤 제가 여러번 누르고 있는데 이거 저거 저기까지 넘어가야 스킵되나 본데? 제가 계속 컨트롤 누르고 있거든요? 승훈이도 루트 있지 않을까? 아 맞다, 목걸이 목에 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기억한다고? 어, 됐다. 이제 된다. 저기까지 내려가야 스킵이 나옴. 복숭아 소주. 복숭아 소주도 혹시 루트 바뀌나? 아닌데. 이번 플레이에 복숭아 소주 줬어. 비밀 선착장 골목, 여기가 아까 칼지로 넘어가는 거였고, 선착장 창고에서 저거 있죠, 저거 오한마. 에잇! 에잇! 다행 여기 창, 게다가 혹시 이제 예금 운다 여기서. 아 진짜 이슬 더빙 갑자기 적응 안 되네. 두루미 맞아. 아 지도를 안 먹고 탈출하면 좀 다른가? 지도가 맞는 것 같아. 지도를 안 먹을 수가 있나 근데? 다행
여기 참 게다가 혹시 이제 예 금 운다 여기서 이거는 대체 어떻게 푸는 퍼즐인지 잘 모르겠어.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다행히도 밖에 상자가 쌓여 들어오면서 상자 산 건 없. 다시 나갈 순 없네. 이 망치는 보통 망치보다 더 크. 게다가 그런 오첨업입니다. 탈출하려면은 지도를 먹어야 되는구나. 두루마리 종이네. 이 맞아 좋아. 오한마 없이 나가기. 가장 필요한 지도도 챙겼는데 나가기 전에 지도를 보 일단 역 보건소 근 여기인가봐. 제2선착장 그래 여기랑 멀지. 혹시 다른 배가 있으면 여기서 좋아. 좋아 나가자. 이슬이는 혼자 대사 치는 것밖에 없어. 일단 이 선착장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선착장이니까 아무 배에 숨어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 배가 섬을 떠날 때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배가 오랫동안 항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배에 숨어 있다가 아무 하지만 굶어 죽는 게 일단 선착. 그래서 여고생장 안 만나는 것도 있나? 배가 엄청 많. 선착장이 이렇게 근데 많은 여기서 안 만나면 진행이 안 되잖아. 이 배는 다른 배 역시 인심 일본에는. 이 역시 모두 다 구해줄까? 어서 여기 이야 정화지 이런 이 선해가 일본 선해가 갑자 그래 아이 에고데 근데 여기서는 선택지가 없는데 선택지가 저 일단 거는 아 나도 끼켜봐야 오한만데 띵 아내는 이 위치 큰 차 많은 사 오늘 아 내가 그 저 여 저 그런데 그냥 어 사람 이 섬에 그런데 아직 근데 이게 안 찾으면은 진행이 안 돼요. 탐색을 해야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 열 다 역 역 엄 어 차 다 아마 차 이 차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아니면은 오한마로 저거 철창 깨는 건 안 되나 또? 다시 하기 이 여러 엄격 좋아 정부 책사 중 아무 하지만 저 사람 좋아 절단기로 탈출할 수 있지 여기서. 그래서 오한마가 어딘가에서 작동을 하나? 저희 누나가 저를 겪네. 그분과는 그리고 저기 그래서 저 아마 세안시 그로 저도 처음 이유는 그 다 게다가 그리고 이 여자 그냥 탈 저희 누나 네 저희 누나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행히도 아 이 섬 여기서는 뭐 그래서 무전기 혹시 자기들끼리 예 그러면 확실히 마 여러분들이 네 지금 여러 네 아버지 이정 저희 아 그리고 유 우리가 하지만 섬에 하지만 이장 독배 있겠다 그냥 여기 인심 죄송합니다 분명 배를 찾아 연락이 아 비싸게 생겼다더니 칼로 찌를 때는 가차 없이 찔러버리네. 우리는 마 아까는 다 여러분들 10명이나 오늘 장이 끝 그리고 다 장이 없도 배가 적 그러면 하지만 거의 몰래 못 마 이 섬에 우리가 탈 아 경찰에 게다가 성 좋습 결국 그렇습니다 좋습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말 하지만 이 그 이렇게 아 스킵보다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더 빨라. 아까 네 난 그거 그리고 이게 저는 이거 보자. 아 또 누구 저희가 수입 아 특문 그런 우크 암 제가 이 사 어 여러분 좋아 요새 아버지도 그래도 이사 자기 아 그 CD는 또 어떻게 확인을 하지? 아까 네 뭐 그런 어 웬일 이런 상황 저 아니 정말 다 CD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부자 CD 책 하지만 혹시 이게 다시 확인 이 책 아무 어 이 책장 여기 다시 확인 안 출시 오늘 했을걸요? 창밖에 블라인 이걸 소 일반 이 방이 그 전에는 저거 데모판이나 이런 거였을 거예요.
도대체 동혁이 나도 정리 이 방에서 게다가 이거 책상 아 네 그리고 저기 CD를 책상에 이정 결국 뭐가 이 그렇게 형 형 블라인 뭐야 어 내가 넌 야 그런데 여 누구 보니까 내가 가서 참 아 스리가 저 여 저기 손짓 알았어 근데 방금이 탐색 시간이었는데 지금 탐색 좋아. 지금도 되나 여기 애들이 있어. 아, 지금은 탐색 안 되지. 아까 탐색 될 때 이것저것 해볼 걸 그랬대. 제가 아까 정영조 아 또 나 그리고 우리만 말 처음에 밖에서 그때 저를 저는 탐색 시간 더 없지. 아까 탐색할 때 도구 써봤어야 했겠다. 우리가 저는 거기에 그런데 저 사람이 거기로 이 무전기랑 절단기를 찾고 그러면 로드해야 되네. 사람들이 다시 마을 쪽으로 떠나서. 배경화면이 범상치 않구만 세안이 그러네 빠루도 어딘가에 쓸 수 있었겠다 어디부터 진행을 해야 되냐 아 이거 아 저 사람을 일단 구해서 아 네. 아까 세, 조사할 때 좀 제대로 조사해 볼 걸. 알아 조크로 아니 약간 안 하다시 이 사람 어도시 바다 도마다치 도쿄 이서 일본 당 미네스 이에 이서 전에 봤던 게임 중에 스토리 게임 하나는 자유롭게 방송해도 된다고 해놓고 스포일러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자기가 그 사람이 난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예요? 여기서 일단 당신이 확실히 아나타가 아나 쇼쪽 기가 쓰 됐소니 누나나 아나카 다카라 이 사람은 그 사이로 쓰러 네 저 사람도 딱히 저 그리 사람들이 거기서 뭐 덮쳐 이거 저요 뭐 그런 아나타가 어 아나템 자 그 그래도 이 그래서 사실 그 하지만 그러면 하지만 저 여자 진 지금 단 하는 말 일사는 저거 그 난 그사 우리 그거 하지 그래서 무전 또 그런 아 스킵이 너무 느려 이거 그래, 이거 그 그래요 아노 아 아나주 아나 도시테 아나 타와 지스아도 마다 기마 기울여 소 손집 아스 고 지스와 고노 지켄 와다시 사건을 저 기때 뭐야 그죠 여기서 핫 그렇게 일하다가 분기점 보고 엔딩이죠 마처처럼 첫 좋아 계속 아 저 그 저 어디서 아이템을 써야 되나 보다 그래야 다른 엔딩 나오나 봐 뭐야 네가 봐 나 뭐 좋아요 수세요 좋아.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니까 통신은 다시 작동되는 것 같아. 마카오톡. 그러면은 창고에서 일단 옷 한 마리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선택을 좀 해볼까? 그러고 보니까 저기 옆에 철창 있는 거 저것도 다행 여기 창 게다가 혹시 이제 예금 운다 여기서 저것도 진행이 안 됐어. 이 마키 그런데 오히려 못 옷 한 마리 들고 가고 아니야 언제 사람들 보고 나를 혹시 다 이제 두기 맞아 좋아 이것도 옷 한 마리로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네 일단 여기서는 해머 쓸 일이 없나 보다 아 어디서 진행이 되지? 일단 나가고 가장 나가기 일단 보건소 여기 제 선 그래 여기랑 혹시 배가 있어 여기 좋아 저기 일 선착선 그 배가 배 다시 굶어죽 일 일단 탐색할 때 아이템 여기저기 다 써보죠 배 이로 인 게답 저 여기서도 한 말을 쓸 수 있을까? 입에는 화물선 같이 생겼네. 지갑. 다른 배 역시. 와 지갑. 이 철창은 여기. 어, 모두 나 구해줬다. 어서 여기. 이 안에 정화집. 오한 말로 이거 열 수도 없음. 다시 확인해도. 다시 확인해도. 돈으로 매수 다 이런 갑자 그래 아이 에고데이 니자 아
아저고 몸티 저쪽을 저 아니 열 자물쇠 아가 사람 못 일단 거는 아 나도 전 덮어놓고 가라. 안에 이 위치 사 큰 차 많은 사 오늘 아 내가 그 저 여 저 그런데 그냥 옷 사람 이 섬에 그런데 아직 아까 어 이게 장부였지. 여기 장부 같은 게 있어. 네, 여기를 드나드는 배들의 이름인 것 같아. 엄청나게 많은 배가 드나드네. 어, 이럴 때가 아니지. 저 사람이 말할... 일단 확실히 아이템이 분기인 것 같아. 지금 선택지는 할 거 다 했었고. 뚝딱. 무전기 아마도 자, 이제 정말... 다시 하기... 쇠사슬 분명히 그래도 열쇠를 이쪽에 있는 여러 엄청 좋아 정부 책사 중요 아무 하지만 저 사람 좋아 스킵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스킵에 개드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그럼 이섬 그리고 선 그쵸 저 누나 겹네 그분 그리 그래 아 시계 넣어두는 거 아니네 여자 그냥 저희 네 저희는 제가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새로 하려면은 일단 하긴 나 저거 스테이 할 때 스킵도 없는데 루트 다 봤었지 대사 때문에 또 머리 아프다. 그 이렇게 사실 그럼 이 저희 마을이 아 네. 저희 마을이 또 이 아트 문의 그런 왜 그 제가 클릭을 안 하면 이 정도 속도고 클릭을 하면은 요 정도 속도입니다. 클릭하면 조금 더 빠른. 네, 모든 루트는 맞고요. 좋아. 드디어 탐색 간다. 계속 저장을 하자. 네. 뭐 그렇고 왜 이렇게 아, 좋다. 개 힘드네. 모임. 이성 책이요. 다시 확인 안 해봐. 이것도 아닌가 봐. 창밖에 블라인드가 있는데 이걸 거두려고 해도 손 일반 이 방이 다시 확인 안 해봐.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될 것 같아. 아주 깔끔하게 부자 책 하지만 혹시 이제 이 책상도 깨끗하게 책상의 얼룩을 보니 책장 서랍을 아무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다시 확인 안 해봐도 저거 아이돌 마스터 이번에 정주행하면 12번째다 오하마는 이슬이가 들고 있어서 그래요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다시 확인 안 해봐 다시 확인 안 해 정말 도대체 동혁이야 나도 정리 이러면은 자동 진행돼 버리지 책상 아 네 그리고 저 정 이 결국 뭐가 그럼 형 저 블랙 뭐야 슬이 오면은 확인을 못하죠 그런 누구 보니 내가 참 아 슬이 저 여쪽이 손짓으로 손짓 아 모르겠다. 좋아. 대박 중에 아이템 각이 나네. 슬아, 우사해서 다행이야. 도대체 그 맞아? 아니 보진 그게 제가 사 여 네 여 아 정 영주 오빠를 만나서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캐릭터 클릭해서 아이템 써줄 수도 없지. 그래서. 또 나오고 나서 알았는데 이장집 탐색하는 거 세이브 없나 혹시?
이장집 탐색을 언제지? 폐안, 골목, 창고, 진찰실. 나갈 수 있는 방... 네, 네가 잘못 들은 건 아니고. 아, 내가 도중에 세이브를 안 놨구나. 탐색이 언제쯤이지? 되게 초반부 아니었어? 아, 엄청 초반부네. 발 다치고 나서. 아이씨, 큰일 났다. 아까 GPS 저장해놓은 거 있지? 이건가? 터보 씌워버렸어. 아니, 젠장. 세이브랑 로드랑 똑같은 거 쓰니까 헷갈렸잖아. 와, 식당 세이브까지 돌아가야 돼? 아니다, 식당은 저거지. 식당은 소주고. 그나저나 저기 있는 저 술. 와, 세상에. 배안. 배안 세이브에서 GPS 놔두고 가는 것부터. 아, 장면 선택 부분이 그럼... 있다고요? 일단 바로 무전부터 확인해 보자. 아, 이거 얘기하는 건가? 희생? 뭐야, 희생 저거. 이런 씬이 있었어? 불만 들어와 있는 건 뭐고, 이건 또 뭐야? 무슨 차이야? 아, 그러네. 이게 엔딩. 이게 생존 엔딩. 생존 엔딩 두 개 이렇게 나와 있네. 뭐야, 이거 보는 게 지원이 안 돼요? 그렇군요. 데드엔드. 아, 여기 있다. 장면 선택.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아, 왜 안 넘어가져요?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키보드구나. 아이씨. 이 씬을 안 봐서 이게 안 뜨는 거야? 아니, 이 네모가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아! 전부 챙기지 마세요. 그래야 지금 한 거랑 다르니까. 저런 식으로 선택지 예 아니요 할 수 있구나. 오. 이 방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여기에 빠루 있지 않나? 세안이가 빠루 들고 있지 않아? 책장에 책들이 우리한테 온 도움... 근데 여기서 빠루 쓸 일은 없나 봐, 또. 서류들이 막 줄 수 있는 내부 서류의 선착장 지금... 이 서류 하나씩 엑소 표시 이선 없어. 잠깐. 어? 자, 이렇게 수 이거 수첩. 다시 확인 안 해. 칼이면 저 응? 뭐야? 칼투. 칼집만 있어서 두고 간다. 다시 확인 안 해. 다시 확인. 그리고 수첩 내용은 왜 또 확인을 못 하는 거야? 나 이거 뭔가 조작을 안 한 거 같은데 이게. 다시 확인 아이템 쓰는 UI 자체가 너무 불편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음.
킹덤 님과 같습니다. 사당 삼진 옥지 오래되어 좋아. 이것도 열쇠도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안 얻으면은 진행이 안 돼. 이게 아이템을 얻긴 얻어야 돼. 근데 네. 딱 봐도 이방 우리가 여기 네. 그리고 얻으면 이렇게 그냥 넘어간. 담비야. 어때요? 도움이 그리고 이런 데서 쓸 수도 없지. 지도, 그리고 이렇게 상, 탐색 그리고 또, 시간이 와야 할 수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정말 게다가 우리 이런 식 형, 여기서 좋아, 또 탐색 일단, 시간이 없잖아. 차, 책상에 수, 아직 일, 일기 기사. 야 무슨 이 일기 뒷부분 뭐야? 아니면 여기서 이런 일, 그래, 여기서 아, 일기장을 그래. 안 얻는다고 해도 그것도 안 되지 않아? 저걸 안 얻으면은 안 넘어가지잖아. 산은 이제 열쇠 끝이 났고 여기서 게다가 얘들아 이제 이제 그래 아, 분기를 어떤 식으로 타야 되는 거야? 그냥 그래 진짜 저기 아니 아미 아, 이제 저기 형 저거 저거 그 그럴 어디 그럴 아 계속 저쪽 일단 이벤트에서 조사를 안 하면 그냥 종료가 되나? 내가 저거를 저기서 어, 굳이 다시 찾을 필요가 없나? 그래 이제 저 사람 그런데 저 없어 혹시 살 정 정 저 여자가 서 있는 길 저 게다가 저 사람이 말을 걸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 이 길로 저 여자가 다른 한 사람이 시선을 게다가 최대한 오. 좋아요 그러면 오빠 말대로 정면 돌파 그런데 저 사람이랑 우리가 한 사람 아 여기서 스킵 안 되는 것도 살지처럼 대화 어저 그래 일단 대화로 해결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똑같잖아 시간 그 술 내가 어찌 됐든 우리가 그래 이 부분은 저장이 돼 있어요 형 빛 여기 술 자 그런데 어 이 처음에 나 뭐라 그 그건구로 막 자기 저를 뭐라 다시 장면 저 사람이 거기에는 밖에서 온 사람이 엄청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여기 이거를 못 봤지. 이건 어떻게 보는 거지 대체? 시장에서 갈린 길이 있어? 와, 엄청 그런데 그러네. 이렇게 그건 그 통화할 수 있냐? 아니 휴대폰 만지고 있는데 뒤에 거 탐색하네. 방금 배치가 됐다고요? 지갑. 이렇게 큰 철창을 다시 확인해도 삽니다. 삽니다. 다시 확인해도 세고랑 수산시. 삽니다. Take my money. 아, 여기서도 조사할 게 몇 개 더 있었구나. 이게 조사를 못해도 넘어가네. 승훈아, 사람 뭐 허락 안 먹고 집어먹었냐? 아이, 제가 형이에요. 이렇게 바뀌는구나. 저기 여러분?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이 사람들 눈빛이 여기 어떻게 혹시 이러면은 승현이가 안 잡히나? 저희는 오늘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가지네 이게. 저쪽 바다에서 놀다가 시장 불빛을 보고 수산 시장은 처음이라 구경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러 왔습니다. 그럼 어떤 게 필요하시죠? 매운탕 거리요. 저희 내일 아침에 먹을 매운탕 거리를 찾고 있는데요. 아, 하여간 그렇게 말 많으네. 그런 거라면 저쪽에 가면 있죠. 자, 저를 따라오시죠. 안 돼, 따라가지 마. 배드엔딩인가봐. 네, 이거 누나 내장탕 먹겠네. 이 시장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살벌해. 그러게 너무 이상해. 이게 무슨 짓이야? 형 괜찮아요? 영주 오빠 빨리 도망. 어 빨리 저것들도 잡아. 아까 앞으로 들어온 놈들이야. 아 이거는 조사를 다 하면 킬각이 뜨는구나. 누나 희한하네. 어서 도망. 야 조사를 많이 하면 킬각이 떠? 아 너도 잘 가. 승훈아 안 돼! 아이 승훈아 넌 말이 너무 많았어. 어 그러면은 얘네들도 도망을 못 가겠네. 이제 뒷정리는 다 끝났는데 산책하러 가는 애들이 안 오네. 승훈이는 왜 맨날 어느 루트 타도 갈 테냐. 제가 방금 전화하려고 승훈이 했는데 승훈이 루트 없어? 통화권 이탈이에요. 이상하다.
아까 여기 안에서는 분명히 터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봐요, 지금 언니한테 전화해도 안 돼요. 확실히 안 되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섬이야. 섬 안에서만 연락이 되는 통신국이라니. 이제 어떡하죠? 일단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이장님 댁에 만원 값어치 나는 것 같네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연락도 드려야 되고 나간 애들도 찾아봐야 되고. 마침 누가 왔나 봐. 선장님이신가? 뭐야? 뭐야? 불이 왜? 담비야! 어? 세아나. 누구야? 아니 담비야.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동혁아. 호기심의 최후. 근데 그냥 이게 끝임. 뭐야? 아 그냥 데드엔딩만 찾았네? 아 그게 안 바뀌었잖아 그러면은. 아 이거 버그인가? 저거? 껐다 켜볼까? 재밌긴 재밌다잉. 업데이트 대기. 패치 노트는 따로 없네요. 버그. 버그 패치. 장면 선택. 어? 아 여기 네모난 거 이것도 고쳐졌다. 이게 그냥 버거였구나. 길을 지키고 있는 여자. 전부 챙기지 말고. 스킵도 빨라졌으면 좋겠어. 산은 이제 열서 끝이 났고. 패너님 반갑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게다가 애들아 이제 이제 그래. 아 잡았다. 아직 다른 애 어떡. 그냥 그래 진지야. 저 아니 아 미 가방에 GPS 다 챙기냐 하는 거죠. 이거 그거 아니 저거. 예 아예 안 본 분기는 어 표시를 안 해줘요. 이거는 그냥 모양 내려고 넣어놓은 거야? 여기서 모든 도형이 분기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랑 이것도 분기인가? 근데 저기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나요? 게임 시작도 분기였어? 아 잠깐만 진짜냐? 진짜였던 거 아니야? 저 꺾이는 저 요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복숭아 소주각이다. 아니요 첫 회 복숭아 소주였어요. 과하리. 이거 누가 설득할 것인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잠깐만.
동그라미가 분기라는 거죠. 아니 도형이 다 분기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세모로 가려면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전부 챙기지 마. 망치를 획득하지 마. 나갈 수 있는 방법. 네가 한 코노 스톱. 자기 급손. 지지와 꽃 안 다시 급 다시 자 그사 그사. 근데 이제는 탐색할 일이 없는데. 아아 이때 누나나 이 그 아이템이 탐색 이 아닐 때도 쓸 수 있는 건가? 어 안 돼. 별 자 그리 아 그래 사실 그 하지만 이 여자는 자 그러면 저 지금 단 한 개도 없었어. 잘 생각해봐. 하는 말을 증명하는 것도 좋지만 난 여기서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어.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GPS 챙겨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챙기지 말아보자. 전에 챙기고 저거 혼자 수아 혼자 나가는 루트를 탔었는데 여기서 영소 루트를 타면은 칼찌 당하잖아. 이때 GPS를 안 챙긴 상태면은 마을 사람이 GPS를 챙기지 않을까? 나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 하지만 그래도 대화 어차피 이야 아까 저 아까 이상 그 지금 봐봐 지금 동그라미가 분기. 그러면 그래도 세 번은 일방 통행.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네. 세 번이었잖아. 왕. 피 튀는 엔딩이구만. 아니 내가 가만히 아니 세안이 전 남친 닮았다더니 아니 전 남친 맞지? 어 전 남친 닮았다더니 왜? 그리고 이현. 네. 부담 없이 찔러버리자. 그렇습니다. 메스. 그럼 이 사람은 네 그거 많은 집 말 말도 안 뭘 어 뭐 그럼 막 누 알 어 뭐 아 으 인심매매 네 그래 스킵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서 알겠 누나 너 갈 뭘 아 내가 아유 그만 찔러. 몇 번을 찌르는 거야. 지금 엔딩 하나도 보고 은근슬쩍 방종하려고 뒤쪽만 열심히 찾으시는데 아니 말고 게임 새로 하기 눌러서 아, 님 방금 봐서 알겠지만 장면 선택을 누르면은 선택지 예 아니오 떠요. 지금 봤잖아요 님도. 근데 스킵보다 클릭하는 게 더 빨라서요. 저기 발을 혼 다른 어디 다인 다 지금 성격이 급한가? 좋아. 이 작 그렇 이런 아까 분 조이고 벽은 문을 화자 그 사람 참 놓쳐 저 뭘 분명히 여기서 GPS가 분위기가 있나? 역시 클릭이 더 빠름. 민수 이제 기억나 저 오는 이 오빠 이게 클릭이고 이게 스킵. 그런 사람들이 너랑 그래도 한 너희를 네. 그 여자 이 섬에 평소에 내가 그나 급하게 다시 귀찮게 저 그 악통 저 그 여 그래 악 그래 야 GPS가 여기서는 별 상관이 없나 보다. 여기서부터 오빠 여기까지 당연히 옥 이 하는 그렇죠. 나가 너희 이자 근데 그래도 일단 해보긴 해보자. 그럼 응 도망 못해. 저랑 곰티 여기서 아 당연히 이런 한마가 텍스트를 보면은 말뚝 박는다 뭐 이럴 때 쓴다고 나와 있는데. 그 뭐야? 아 아까 그 취소 보자. 이아 우리 이자 따낼게. 그럼 응 아야. 진정 하이 스피드는 클릭이었다. 어?
이제 널 배 원래 이랬어. 뭐 아까 배가 그리고 저 가면 그 빈민상님 그때 그 맛에 내 계획 그때 원래는 한월 이탈 그때 저사 그렇던 다리 있어요. 난 그렇게 좋아 하지. 슈퍼 패스트 모드 창작마당에 추가될 것입니다. 아마 오, 아까 우리 백 내가 이 섬에서 우리 나는 아니 내가 뭐 그렇지만 도대체 아, 이, 나도 오늘 이, 만약 죽었게 그럼 또 이 배가 너를 이제 저 아 이 목 그 이 목 오빠 그래 네가 가져 우리 네 우리 이제 그냥 기억 네 그 속눈 그 백 조용 모두 그럼 수업 이 책 GPS 여기서는 쓸모없네. 저게 저 세모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저 동그라미 동그라미에서 뭔가 다른 걸 해야 돼. Alt+F였습니다. 죄송. 크레딧 너무 많이 봄. 동조하기 분기 다 한 것 같은데 분명히. 미치겠네. 저거 탐색 분기 아니 분기 봤는데 이거 왜 안 뜨지? 에서 데드엔딩 봤는데 여기서 데드엔딩 봤는데 왜 안 뜨지? 콜렉션에 있지 혹시? 어 있긴 있는데 탐색 하나도 안 하기. 와, 엄청 크다. 그런데 그러네. 이렇게 그건 그 존버. 저거 아까 저 아저씨 저 아저씨 방 어? 보스 방 거기서도 탐색할 때 몇 개 탐색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나 보네. 여기서도 탐색. 얘들아, 저기에 사람들이 많다. 그러네 이게 탐색을 안 해도 넘어가지네. 나 탐색 다 찾아야 넘어가지는 줄 알았어. 막 숫자 부르고 하는 걸 보면 오 어때? 아 영조 인마가 여기서 이것만 안 했어도 저기서 여기엔 빨리 그래 오 여기 지금 오 근데 뭐 격제 아무리 봐도 그럼 승훈이는 벌써 그러면 일단 다시 저기로 갑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탐색에서 찾는다 안 찾는다 이걸로 분기가 나뉜다는 걸 알았으니까 GPS 예 아니요 할 수 있고 서재 탐색 여기까지 넘어가 보자. 챙기지 말고 여기서도 그러면은 안 찾고 넘어갈 수 있겠네. 지도는 지도를 안 챙길 수도 있나? 지도를 챙기면은 저게 저기로 넘어가지. 저 칼진영. 그러면 지도를 안 챙겨볼까? 무능한 루트. 섬에는 당연히 들어와야죠. 게임 제목이 그 섬인데. 수천만 챙길까? 무능한 루트. 무능.
탐색 시간이 정해져 있는 줄은 몰랐네. 난 그냥 싹 다 싸그리 다 찾아야 되는 줄 알았지. 그래놓고 첫 번째 분기에서 싸그리 다 못 찾아서 데드엔딩 안 봄. 만화책 읽는 중. 아이돌 마스터 읽는 중.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넘어가지는 건 아닌가 보네. 아닌데. 첫 번째 수산시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찾고 넘어갔는데. 아이돌 마스터나 보자. 수산시장만 데드엔딩이 있어가지고 저기만 특이한 건가? 아니면은 지도만 찾을까? 사당 철거 예정 삼진아파. 어? 지도다. 오래되어 좋아. 어? 지도 뒤에 뭔가 있어. 이런 데 숨겨놓을 정도. 아 열쇠도 슬슬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 그러네. 이러면은 수첩 안 찾고 갈 수 있네. 어때? 쓸만한 건 있었어? 난 쓸만한 건 못 찾았고 사람이 힘을 쓰려면 먹어야지. 저는 지도. 근데 네. 딱 봐도 이방 우리가 여기. 네. 이러면은 대사가 조금 바뀌긴 하겠네. 담비야. 수첩 아까 안 쓰였어요. 수첩. 어때요? 담비가 수첩 읽고 이것은 나쁜 놈이구만 하고 이렇게 삼각형. 네, 뭐가 나쁜데 하니까 그냥 얘기 안 해주고 넘어갔음. 그러면 모이기 통신 이통 여기 네 확실히 통신을 관리하는 통신. 하지만 문제가 있어. 수첩을 안 찾아야 이렇게 뜨는구만. 우리가 통신국에 어렵게 도착했는데 이 지도처럼 안테나만 떡 하고 서 있으면 정말 헛고생을 한 게 되거든. 헛고생? 헛고생 내가 좀 많이 했지. 통신국보다는 난 이 지도를 보니까 이곳에서 다른 애들을 기다리는 게 수첩이 잘못했네. 생각해. 선착장 근처에 있는 이 언덕에 있으면 선착장이 훤히 다 보일 거야. 저기에서 마을 사람들이나 배 그리고 우리 애들이 온다면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아. 게다가 여기는 언덕이라서 누가 이 언덕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반대 아니야? 높은 곳에 있으면 더 잘 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 통신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신국이라면 우리 애들한테 연락하거나 밖으로 구조 요청도 할 수 있을 텐데. 통신국으로 가서 연락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아 이거 어차피 장면 선택에서 나오니까 저장할 필요 없지. 그래도 일단 저장해놓을까? 아, 둘 다 해보자. 아, 둘 다 해보면 되지. 나도 당연히 통신국으로 가자고 할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지도만으로는 통신국은 도박이라고 생각해. 게다가 선착장은 모두가 아는 장소니까 믿고, 애들이 올 거란 말이야. 난 선착장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역시 우리가 선착장과 마을 회관의 위치만 안다는 사실은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 거예요. 제가 마을 사람이라면 그쪽만 집중적으로 지키겠죠. 그걸 노려서 저희는 통신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도착하면 구조 요청이나 애들한테 연락도 할 수 있는. 저는 통신국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세연이 생각은 어때? 역시 선착장은 마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감시할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영주형이 말한 그 언덕은 선착장을 관찰하기 좋은 장소라는 걸 여기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고 또 분명히 그 언덕에서 선착장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도박이지만 담비의 말대로 하는 게 어떨까요? 담비가 뭐라고 했었지 근데? 이 통신국이 정말 통신국이라면 구조 요청이나 애들한테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 너희 둘의 생각이 그렇다면 통신국으로 가보자. 어서 움직이자. 여기에 너... 통신국으로 가보자. 드디어 다른 루트를 탔어. 어서 통신국 쪽으로 출발하자. 보자.
이 지도대로라면 이쪽 길로 가면 나오겠네. 잠깐만요 오빠. 아무리 그래도 길로 당당하게 걸어다닐 순 없잖아요. 맞네. 맞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타고 온 배에서 GPS 시계를 챙겨왔죠. 아 맞다. 배에서 GPS 시계를 챙겨올 생각을 못했네. 영조야. 저희가 배에서 챙겨올 때 각자 자기 것들만 챙겨와서. 아이고 이렇게 분위기가 갈리는구나 GPS가. 제 것을 오빠가 쓰세요. 저는 세안이랑 같이 쓸게요. 여기서 시계가 모자라지네. 오케이 고마워. 그러면 이제 GPS도 있고 지도도 있는데 그냥 최단거리로 가는 게 어떨까요? 좋아. GPS도 하지만 최단거리로 가면 숲을 지나서 가야 하는데 아마 괜찮겠지? 설마 오빠 숲이 무서워요? 고랑이 있는 거 아니야? 수상한데. 어찌됐든 1분 1초가 중요하니까 빨리 출발해요. 야 김세현 안 오고 뭐해? 잠시만요. 왜 그래? 뭐라도 있어? 저희는 지도랑 어디로 갈지는 정했지만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끼리 연락도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애들까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맞아. 다른 애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통신국에 도착해야 돼. 아니야. 내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 답답해. 생각한 게 있으면 빨리 좀 말해봐. 네. 지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세안이 폰 몇 번 틀어드리는 거야? 개박살 났겠다. 그래서 그런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릴 수 있다면 다른 애들도 도망치거나 움직이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하고. 그럼 그렇게 할 방법은? 아까 창고 쪽에 있는 드럼통에 기름이 가득 차 있었어. 마을관을 불태우자. 마을에 불을 지르자고? 응. 하긴 자기 집들이 불타고 있는데 우리를 먼저 찾을 이유는 없지. 게다가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니까 봐줄 필요도 없다고요. 아까 담비가 다른 말 했었는데? 거기 똑같은 짓 하지 말자고 담비가 전에 말했었는데? 세연아 좋은 생각이야. 그래도 남의 집에 불 지르는 거라서 좀 그렇지만요. 그런 게 어딨어. 저 사람들은 우리 죽이려고 한다고. 그치. 인정사정 봐줄 거 없어. 그럼 어서 준비하자. 아 밤에 산을 타는 건 정말 힘드네요. 게다가 길도 아닌 곳으로 산을 타려고 하니까 더. 아이 제기라. 숨차라. 아, 오빠. 미안. 아, 절대 깜깜한 숲이 무서워서 이러는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딱딱히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네. 그리고 절대. 절대 아무한테 말 안 할게요. 왜? 저기 있는 저 바위가 이 지도에 있는 망보석인 것 같은데? 사람같이 생긴 바위는 아닌데. 그러게. 그냥 보면 큰 바위로밖에 안 보인다. 아, 맞아. 아, 맞아. 혹시 우리에게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다면 저 바위에서 다시 모이는 걸로 하자. 왜 하필 저 바위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여기로 오면서 길도 없었고 사람의 흔적도 없었거든. 지금 여길 보니까 마을 사람도 잘 모르거나 오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이런 지도에 있는 곳인데 안 위험할까요? 이 지도 구석을 잘 보니까 한 10년쯤 전에 만들어진 거네. 이제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장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사람들이 있을 만한 건물 같은 곳보다는 좋겠네요. 알겠어요. 세안아, 여기 좌표를 GPS 시계에 저장해놓자. 오, GPS 시계. 잠깐만. 저장했어. 그럼 통신국으로 계속 갈까? 야생동물 엔딩. 저기다. 저기 큰 안테나 밑에 건물도 있어요. 역시 안테나만 우뚝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래, 정말 담비 말대로 건물이 있어. 어서 들어가 보자. 잠시만요. 혹시 안에 누가 있으면 어떡하죠? 빠르로 때려야지. 정말이네. 역시 우리가 한 번에 덮쳐서 제압을 한. 저길 봐봐요. 입구가 자물쇠로 밖에서 잠겨 있잖아요. 정말이네. 그럼 어떻게 들어가죠? 자물쇠가 걸려 있잖아요. 바로. 열쇠가 없으니. 아, 아까 그 열쇠.
그 열쇠가 여기에 맞을지도 몰라요. 말라붙은 가지, 말라 죽은 가지. 열쇠 구멍을 보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정말이네. 구멍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문을 열을 만한 방법을 찾아야지. 아, 당연한 소리를. 당연한 소리를. 그러게, 당연한 소리를. 뭐야, 열쇠 버렸네? 왜 버려? 오빠, 아까 챙겨온 빠르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렇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이 몸이 빠르를 챙겨온 게 아니었겠냐는 말씀이야. 금방 분명히 놀라는 표정이었지? 자기가 챙겨온 걸 잊고 있었던 거야. 문만 열면 되잖아. 간다. 으라샤. 으라샤. 어? 자물쇠는 부서졌는데 빠루가 같이 두동강이 났네. 빠루도 부서진. 그거 분명히 쇠로 만든 건데 그걸 어떻게 두동강 냈어요? 창고 안에 오래 있어서 녹이 쓴 게 아닐까? 문은 열었는데 그 덕에 빠루는 쓸모가 없게 됐네요. 아, 이런 식으로 아이템도 바뀌는구나. 뭐 어때? 문만 열었으면 됐지. 아니면은 여기서만 쓰는 아이템이라서 자, 없는 건가? 어서 들. 어? 세연아. 저 굉장한 불길이야. 굉장한 불길이야. 정말이네요. 잠깐. 방어범. 이렇게 불구경이나 할 때가 아니에요. 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죠. 들어가자. 무슨 먼지가. 세안아, 바닥에 있는 상자 조심해서 들어와. 우와, 기계들이 잔뜩 있네요. 온통 컴퓨터랑 계기판 표시등이네. 이거 뭐가 뭔지 알려면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난 기계는 자신 없어. 그러면 담벼는 망을 보고 있어. 우리가 한번 둘러볼게. 알겠어요. 망 보는 건 나한테 맡겨줘요. 좋아. 세안아, 공대생의 힘을 보여주자. 공대생의 힘을 보여주자. 네. 새소리 날 듯. 레버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다 지워져서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움직여봐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여기는 분기니까 저장이 되겠지? 그래도 저장해놓자. 위아래로 움직이는 버튼이야. 아무런 반응이 없네. 케이블이다. 공대생이었어? 이렇게 두꺼운 케이블은 처음 봐. 이 사이에 버튼이 있네? 눌러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전원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오른편에서 조작할 수 있는 건 이 레버들 뿐이야. 막 바꿔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열쇠를 여기서 쓰는 게 아니었을까? 근데 아직 있네.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다시 확인 안 해봐도. 안 돼. 이거 실내 통신이라고 적혀 있어. 하지만 이건 표시등이라서 이걸 켜지게 해야 한대. 아직이에요? 야, 이거 기다려봐. 너무 많아서 뭐가 잠깐만. 뭔지 아직 다 못 봤어. 조사를 다 해서 넘어간 거겠지? 저기에 실내 통신이라고 적힌 표시등이 있는데 저게 켜지면 통신이 될 것 같은데 뭘 해도 안 켜져. 여기에는 버튼들을 만져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말고 저기 빨간 거. 저기는 먼지가 다른 곳보다 비교적 덜 쌓여 있잖아요. 항상 그런 곳부터 먼저 확인해야죠. 당연히 저쪽은 내가 확. 아니 잠깐만, 여기 통신 권한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어요. 뭐? 아까 내가 봤을 때는 못 봤는데. 으이구, 빨리 저것부터 확인해봐요. 세연아, 그거 지금 무슨 상태로 되어 있냐? 어웨이 상태로 레버가 가 있어요. 그 레버 반대편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 홈이요. 지금 당장 그거 홈으로 바꿔봐. 네. 뭐임? 모니터에 뭔가 막 출력되기 시작했어. 이제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작은 표시등들이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반응해요. 정말이네?
저기에 있는 실내 통신이라는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게 해야 할 텐데. 퍼즐인가 여기서? 그런데 뭘 눌러도 저 표시등은 안 켜지잖아. 혹시 이 작은 표시등이 다 켜져야지 들어오는 게 아닐까요? 표시등들이 통신이랑 연관된 것들이라면 그럴 수도. 인데. 다른 표시등은 어떤 역할인지 글자가 안 보여서 알 수 없지만 한번 해보자. 실내 통신 표시등이 켜졌어. 켜졌어. 세안이가 해냈어. 해냈어. 그런데 핸드폰 안테나는 아직도 안 터지는데? 이게 아닌 거 아니야? 그럴지도. 일단 불은 들어왔으니까 다른 게 다시 작동될지도 몰라. 그러면 다른 것들도 한번 건드려. 터져요. 응? 밖에서 터져요. 이 방 안에서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터진다는 줄 알았네. 확실해? 나도 확인해보고 올게. 확실해요. 담비야. 어?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여기서 계속 시간 낭비할 뻔했어. 아이 세안이 갑자기 센치해졌네. 고마워. 야 탈출하고 해. 뭐야 그렇게 칭찬해줘도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 제 감수성 개풍부함 진짜. 된다 돼. 어서 빨리 구조 요청부터 하자고요. 좋아. 일단 여기는 이 상태로 두고 나가서 구조 요청을 해보자. 세안이 착하네야. 좋아. 밖에선 확실히 신호가 잡히네. 애는 착해. 그럼 어서 구조 요청부터 해봐요. 112부터? 안돼. 신호가 안가. 다행. 역시 또 섬 안에서만 연락이 되는 건가? 그러면 애들한테 전화. 잠깐만 전화하면 걸릴 수가 있잖아. 잠깐! 지금 애들이 무슨 상황일지 모르는데 바로 전화를 해요. 까똑해라 까똑. 문자로 해요 문자. 그건 그렇고 어디서 모이자고 하지? 아까 지나온 망부석이요? 거긴 숲이 우거져 있는 데다 막상 찾아와도 망부석인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도 지도가 있어서 겨우 알아봤는데 다른 애들은 못 찾을 거라고요. 맞는 말. 그럼 망부석은 안 될 것 같고 어디 좋은 곳 없나? 마을 사람들은 잘 안 오거나 모르는 곳. 앗! 앗! 어? 뭐야? 아까 이장 집에서 사당 철거 예정 보고라는 메모를 봤는데 사당이 어디 있었죠? 잠깐 지도를 꺼내보자. 사당 여기 있다. 여기랑 비교적 가깝네. 또 산 안쪽에 있고 여길 철거할 거라고 적혀 있었다고? 네. 버려진 지 오래라고 철거할 거라고. 올해 초에 메모한 내용이었어요. 사당에서 보이자. 내년이었으니까 아직 사당은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를 후보로 두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학교는 어때요? 마을이랑도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서 산 타고 쭉 내려가면 있어요. 아니지? 학교라면 그래도 누군가 지키고 있지 않을까? 게다가 학교 앞은 큰 길도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을까? 그러면 학교는 빼야 하겠네요. 보건소? 학교랑 비슷한 이유로 기각. 그러면 결국 길이 없고 사람도 잘 안 다닐 만한 곳은 승훈이. 산 안 저희가 있는 통신이군요? 절대 안 돼. 왜? 여기 아직까지 사람도 아무도 안 왔고 산 안에 있잖아. 우리가 통신국에서 섬 안에서 연락이 되게 만든 걸 마을 사람들이 눈치챌 거야. 그지 눈치채겠지. 핸드폰에서 안테나가 뜨는 걸 보고는 우리가 있는지 확인하러 여기에 올 거라고. 확실히 그렇겠지. 그럼 역시 사당뿐인가? 그럼 사당의 GPS 좌표랑 함께 여기로 오라고 문자를 보낸다. 잠깐! 핸드폰 내놔요! 왜?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자고요. 혹시 우리 중에 이미 누가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혔다면. 어? 그러네. 마을 사람들이 뭐야 담비 왜 이렇게 머리 좋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전부 구출하면은 승훈이 살아납니다. 저 경찰한테 구조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이네. 일단 역시 우리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내야죠. 그러면 일단 무조건 GPS 좌표는 보내야 하고. GPS는 보내야 되잖아. GPS 좌표를 보내면 마을 사람들이 알지도 모르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승훈이 스트리머든.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쓰는 우리들의 콜넘버를 정했잖아요. 이걸 비밀번호 쳐서 보내네. 야 근데 어차피 이거
야, 야, 이거 뭔지 빨리 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숫자를 우리 이름으로 대신해서 보내면요? 오, 정말 좋아. 콜 넘버는 우리밖에 모르는 내용이잖아. 역시 김세한. 역시 김세한. 그러면 딴 내용은 넣지 말고 GPS 좌표만 넣어서 보내죠. 자, 모두 각자 콜 넘버를 다 외워뒀으니까 다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냅니다. 제발 모두 알아채서 안전하게 와주길. 발신! 일단 문자는 보냈으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사당에 도착해서 사당이 안전한지부터 확인하자. 그리고 지금쯤이면 우리가 통신국에 왔다는 걸 마을 사람들도 눈치챘을 수도 있어. 빨리 가자. 그래, 빨리 가자. 수아가 소장실에 수아야. 왔어? 아, 동혁이랑. 네? 어서. 아니, 내가 할게. 가만히 참. 수아야. 네. 당신. 수아는 꽝. 꽝. 꼬마에는 당신. 네, 현아. 그 아이도 여. 이 아이는 가자. 배선. 그리고 이현. 드. 네. 그공 제가. 그러면 그럼 일삼원. 네, 그것도 많은 집. 말 말도 원래부터 어업을 생업 먹고 그럼 말 누가 사. 오. 무슨 인심이. 네. 사단가. 그래서 당. 여기 섬도. 그래서. 네. 마을 사람들 절. 그런데 아까 불. 정말. 네. 이 섬에는 항구가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신 항구가 저 그리고 섬에 인신매매 역시 뭐야? 불타고 있다 이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운영되고 있네. 불타는 디테일. 오빠 창문을 봐요. 저쪽에서 불길이. 저기는 우리 마을인데 마을에서 불이 난 건가? 갑자기 마을에 불이 났더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네. 아마도 여러분의 친구분들께서 한 일이 아닐까요? 뭐야? 야, 왜 남을 의심하니? 마을에 불이 난 것 치고는 상당히 침착하시네요. 사실 저는 이 마을에서 겉도는 존재라서요. 게다가 이 섬에 돌아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설구야! 배성규! 배성규! 마을 사람들한테서 무전이 왔습니다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안 받으면 의심하겠지. 하지만 당신이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말을 한다면? 매수로 들으신가?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마을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를 신고해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그렇다고 응답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저 사람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나. 네. 여기 받으세요. 네, 성규입니다. 야 인마! 뭐하느라 이렇게 대답이 되죠? 과자 먹느라고요? 죄송합니다. 책을 읽고 있느라고. 또 아무 쓸데도 없는 책이나 보고 있었구먼. 말에 불이 난 건 알고 있냐? 불이 났습니까? 책을 읽고 있느라 몰랐습니다. 이 쓸모없는 자식! 말에 불이 났다고! 게다가 말에 불이 나서 난리인데 말하는 본세하고는! 그렇고 현인 거기에 있냐? 네, 여기에 저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 잘 있으면 됐다. 이장님이 확인해보라고 해서. 제가 도와드릴 일은... 됐고! 애나 잘 보고 있어! 뿅! 제가 여기 사람들에게 별로 신뢰를 못 받는다는 사실은 이걸로 여러분들께서도 알게 되셨을 것 같네요. 현이도 관련된 게 있겠죠? 아닌가?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 모두가 모일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확인해야 되나? 아니네. 마카오톡 안테나. 눈 이야기예요. 아까부터 이야기가 자꾸 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초라한 현실을 직시하자는 이야기야. 우리 말고는 애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마을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도 없어. 이 상태로는 나머지 애들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 다른 친구들을 찾는 것보다는 탈출 방법을 찾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구조 요청이라. 아까부터 구조 요청이라. 계속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왜 갑자기 끼어드시죠? 아니 왜 12원이는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외부인은 저희를 왜 도우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을 지금껏 함구하고 있던 사람이 용기를 내서 조금은 남아있는 양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세요. 빛선규.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섬에서 외부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 집에서 전화를 사용하는 방법. 하지만 아직도 꺼지지 않은 저런 불길이라면 저희 아버지 집도 온전치 못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뒤쪽에 산을 올라가면 통신탑이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에서 이 섬의 통신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외부로 구조 요청을 하면... 하면? 아닙니다. 제가 실수를 했군요. 왜? 아니, 말을 잘하시다가... 왜? 왜 그러는 거죠? 그 시설에서 구조 요청을 하면 됩니다만 외부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 열쇠 줄까요? 특별한 열쇠? 제가 섬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딱 한 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열쇠 나 부숴먹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반으로 갈라버렸는데? 하지만 제네시스님 한 발 특이한 형태의 열쇠였습니다. 야 나 열쇠 부숴먹었다. 제가 관심 있는 물건이 아니면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편이라서 죄송합니다. 아 맞다 남아있더라. 그 열쇠만 있다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열쇠 다시 생기더라. 그렇습니다만 그 열쇠는 항상 아버지가 가지고 다니셨어요. 응? 원래 갖고 다닌다고? 그래서 이장의 집은 저렇게 원래 갖고 다니는데 있고. 사본으로 하나 더 놔뒀을 수도 있지. 이장이 가지고 다닌다는 그 열쇠를 구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구조 요청을 할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군요.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조 요청은 포기해야 하나? 그러면 탈출방... 진도? 오빠도 느꼈어요? 핸드폰이에요. 문자다. 문자가 왔어. 영주한테서 왔는데. 문자 내용이 이게 뭐야? 우리 이름이랑 숫자가 적혀있어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 문자겠지. 게다가 통신이 다시 돼. 정말이네요? 안테나가 잡혀요. 잡히는지 볼까? 어, 잡힌다. 디테일. 좋구연. 저기 와이파이 되냐? 아까 분명히 통신 쪽은 불가능하다고 말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외부로 통신하는 경우였습니다. 아 문자도 볼까? 문자는 없어요 근데. 아 이건가? 이거 사진이지. 마카오톡 안 됨. 섬 안에서 통신이 되게 하는 방법은 저도 알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외부로 하는 통신은 아버지께서 열쇠를 보여주시며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고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잘 모릅니다. 저는 그저 보건소에서 살고 있는 한 명의 의사일 뿐입니다. 수아야, 이 문자가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이 영주의 핸드폰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보낸 걸 수도 있으니까. 야, 암호문으로 보냈잖아, 멍청아. 그런데 함정이라면 이렇게 알 수도 없는 내용으로 보냈을까요? 함정도 좋지만 상대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함정이 아닐까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어. 날카로운 지적이었어. 확실히 우리를 속이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이었어? 내용으로 보냈겠지. 그러면 영조가 통신을 복구했다는 이야기인데 통신을 복구하는 방법을 찾았나 봐요. 마을 사람을 하나 붙잡아서 윽박질러서 알아냈다든지. 영주 오빠라면 충분히 그럴 것 같네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이 문자의 내용이 뭘까? 슬, 승훈. 슬, 승훈, 슬, 슬, 영수와 영조, 동역수와 담비, 담비, 슬, 세한.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야? 뭔 소리요? 제 이름 앞에 영은 오타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 일단 오타가 아니라고 생각해보자. 일단 영... 이 숫자만 빼면 모두의 이름이 한 번 슬이 이름이 가장 많고 승훈이 이름이 가장 적게 나와 있어. 그렇지만 이걸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문자를 보내서 물어볼까요? 쟤들이 저렇게 암호로 보냈는데 우리가 물어본다고 대답해 줄까? 하긴 그렇네요. 승훈아 제기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게 분명한데. 진정하세요 오빠. 영조도 분명히 우리라면 이 내용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낸 거잖아. 지금 영조도 이해한 걸 자기는 이해 못했다고 지금 동혁이 지금 영조가 만든 암호를 내가 못 풀다니. 그게 화나는 거였어요? 이런 문제는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보다는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라는 접근을 해보세요.
1층. 전하려고 하는 것. 맞는 말이야. 영주가 우리한테 전하는 내용부터 생각해보자. 자기들이 안전하다는 이야기? 그건 문자를 보낸 걸로 전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 그렇지. 그러네요. 그러면 만날 장소? 의느님 개 똑똑함. 만날 장소. 잠깐만. 그러면 이거 이름이랑 숫자 개수가. 그렇지만 우리 이름만으로는 만날 장소를 정할 수는. 수아야, 우리 저번 학기 합숙 때 뭐 했지? 수신호 외우고 잠수 훈련하고. 그래, 그때 수아 외우면서. 동혁이 똑똑해. 우리가 정한 거 있잖아. 저희 콜럼버. 아, 맞다, 이건 콜럼버. 콜럼버라고 해도 결국 숫자만 적혀 있잖아요. 하지만 숫자로만 위치를 말해줄 수 있잖아. 아, GPS 주소예요. 나 저거 시계 다 들고 간다 선택 안 했는데. 그래, 누가 안 들고 있지? 승현이? GPS 주소야. 안 돼. 나는 아까 숫자가 13개인 걸 보고 확신했어. 우리 콜럼버는 나의 순으로 승훈이. 정했으니까. 아, 이름 자꾸 헷갈린다. 안 나오니까 이름도 모르겠어. 승훈이지. 바꾼 숫자들을 우리가 아까 챙겨온 GPS 시계에 넣으면? 좋아, 여기서 멀지 않아. 그럼 GPS 주소가 맞았나 봐요. 아, 그리고 이슬. 이슬이도 없다. 슬이도 시계 없지. 아까 책상에서 챙긴 지도 가지고 있지? 네. 그러면 슬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슬이면 아마 산 안쪽인 것 같아. 슬이는 그러면은 오한마로 또 이야기 나오나? 아마도 거기서 만나자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통신국이 여기 이 산에 있나요? 네, 보건소 뒤편에 있는 산에 있습니다. 영주가 거기서 통신을 복구한 다음 바로 문자를 보낸 건가? 그러면 어서 여기 이 지점으로 가봐요. 그래, 어서 챙겨서 출발하자. 저기, 저희가 탈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마을 사람들에겐 묶어놓고 가냐? 저희가 여기 꼬마애를 인질로 잡고 협박했다고 말하세요. 그런데 이 무전기를 어떻게 하지? 마침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꺼졌습니다. 제가 자주 충전하는 걸 잊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이네요. 여기에 충전기는 없나요? 네, 무전기는 모두 두 번째 선착장에서 충전을 해서 쓰기 때문에. 불편하게 쓰네. 충전기는 없습니다. 확실히 이 방에서 충전기 같은 거 못 봤어요. 우린 이제 갈 거야. 너도 여기 있는 아저씨랑 여기에 조용히 있어야 해. 아니, 붕대로 묶어놓고 이 나쁜 놈이. 입만 살아가지고. 그럼 수아야, 어서 출발하자. 네, 어서 가요. 아, 그리고 뭐죠? 저희 아버지를 조심하세요. 나이가 드셨어도 정말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만이 이 섬 전체를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하고 배신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말 못하는 애한테 지금 그런 심한 말을. 아직 아저씨 아닌데. 아저씨 아닌데. 그렇지, 현아. 점점점. 아저씨 아니구나. 아직 아무도 문자에 답장이 없어요. 혹시 이게 마을 사람들이 뿌린 함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애들이 여기까지 잘 찾아와야 할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사당에는 사람 흔적이 없었다는 건데. 네, 마을 사람한테 여기 사당은 잊힌 장소가 맞았나 봐요. 통신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운이 좋은데 지금까지 따라온 운이 계속 끝까지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일단 문자 보낸 지 40분 정도가 지났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아무리 마을 사람들이 여기를 몰라도 여기서 계속 기다릴 순 없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여기서 나가냐는 문제를 해결 못했거든. 이 섬에서 나갈 방법을 찾는 건 시간이 지나갈수록 찾기 힘들어질 거야. 그래도 다른 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딱 20분, 딱 20분만 더 기다리면서 이제 어디로 갈지 생각해보자. 20분 이상은 절대 안 돼. 담비야, 영조 형 말이 맞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 문제를 해결 못한 이상. 맞다, 슬이랑 만나야 여고생장 만나서 탈출할 수 있잖아. 수아야, 담비 언니? 여기에 다 있었구나. 유동혁, 너 이 자식. 야,
문자를 받았으면 온다고 답장을 해야지. 이 문자가 마을 사람들의 함정인지 아닌지 누가 아냐? 그러는 놈이 함정으로 들어왔어? 그래도 확인을 해볼 가치는 있었으니까. 게다가 여기 GPS 좌표를 콜럼버로 보내는 생각은 누구 아이디였어? 세안이야. 정말 잘했다. 단어 개수를 보고 GPS 좌표인 걸 알았는데. 술이 어떡하냐. 절대로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할 문자야. 하지만 이게 또 함정일 수 있어서 몰래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수아가 그만 들키고 말았지. 얘네들 진짜 잘 웃는다. 희망을 잃지 않는 애들이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정말 다행이다. 스리 누나랑 승훈이는? 여기에 다들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주 오빠랑만 선착장 창고에서 만났어. 이게 GPS를 나도 안 도망치면서 전해줬지. 선착장으로 바로 달려온 거라서 다른 애들은 못 챙겼어. 그래도 다들 문자 받았을 테니. 그러고 보니까 동혁이 형이랑 이야기를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여기 말고 다른 데서 하자. 그래, 그게 좋겠다. 지금 너희 문자를 받은 지 30분을 넘었어. 혹시 누군가가 이미 마을 사람에게 잡혀있고 핸드폰을 봤다면 핸드폰 주인한테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100% 물어봤겠지. 그래도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아, 이게 분위기가 뜨네. 기다리면 배드엔딩일 것 같아. 그러니까 기다려서 배드엔딩을 한번 보자. 영주 오빠가 20분만 더 섬 외곽인 보건소에서 출발한 우리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분명히 안테나가 뜬 걸 확인한다면 가장 먼저 통신국에 가서 연락부터 안 되게 하겠죠. 우리끼리 연락하는 게 당연히 가장 거슬릴 거니까요. 여기서 통신국까지 곧바로 달려와도 10분 정도 되니까 안테나가 안 뜨게 되고 나서부터 승훈아. 움직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산을 샅샅이 뒤진다면? 그렇게 포위망을 좁혀오면 우린 도망칠 방법이 없어. 만약 이건 동혁이 말이 맞다. 모두 산에 있는 우리를 찾는다고 해. 마을 사람들이 산 이런 수가 많지 않아. 마을에 들어오면서 본 집들은 30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게다가 관리가 안 돼서 폐가인 집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올해는 아니고요. 아까 영주 형이 말한 20분 정도만. 혹시 그 전에 통신이 끊기거나 하면 바로 움직이고요. 세안이 말도 일리가 있어. 좋아. 일리가 있어. 참 이 게임이 일리가 있어. 뭐야, 탐색이 생기네. 근데 아이템은 쓸 거 없고. 여기서 대기를 하면은 탐색이 생기는구나. 야, 근데 찾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봐요. 아니, 찾을 게 없는데 왜 탐색이 있는 거야? 아니면 여기 어디 구석탱이 잘 누르면 숨겨진 아이템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저기 있다. 승훈이 모자다. 대박. 승훈아. 아쉽지만 난 승훈이가 아니야. 어? 안 돼. 안 돼. 오, 신기하다. 승훈이니? 아닌데. 아니란 선택. 야, 저 정도면은 찔러 죽이. 아, 진행된다. 에잇. 에잇. 다행 여기 참. 게다가 이제 이슬 원맨쇼 루트. 여기서 맞아. 좋아. 아, 루트 많은 거 보소. 오히려 못. 아니야. 언제 사람들 보고 나를 혹시 다 이제 다행히 들어오면서 가장 나가기 일단 보건소 여기 제 선. 그래 여기랑 혹시 배가 있어. 여기 좋아. 이러면 이제 혼자니까 오한마를 쓰지 않을까? 저쪽이 선. 일단 이 선착장 쪽으로. 선착장이니까 그 배가 갑자기 사람 무슨 저쪽은 어, 아마 불났다. 마을 방향. 아마도 우리 애들이 불을 질렀을지도 몰라. 갑자기 사고로 불이 난 게 아니라면 우리 애들이 한 게 맞을 거야. 무사한 애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 선착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소란이 좀 가라앉을 동안은 어딘가 숨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지도를 확인해 보자.
조금만 섬 바깥쪽으로 더 가면 학교가 있어. 게다가 폐교됨이라고 스티커도 붙어있네. 좋아. 잠잠해질 때까지 여기에 숨어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문은 안 잠겨있네? 저거 알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근처에 사람들이 많았겠죠? 숨어있는 거 안 찾으면 어떻게 될까? 안 찾으면 안 죽을까? 분명히 다른 문은 다 잠겨있었는데 안 찾으면 진행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잘 모르겠다. 혹시 학교 안에 누가 있는 게 아닐까? 일단 인기척은 없어. 소리를 내지 말고 조심히 들어가 보자. 망치로 이거 안 되냐? 여긴 방송실이라고 적혀 있어. 문은 잠겨 있네. 부숴요. 망치로 부숴. 망치 두었다 왔다 쓸 거야. 얘 부수라고. 다시 확인해도 기계 실습실이라는 곳도 있네. 기계를 이용해서 실습하는 곳인가? 교실 바닥에 누가 붉은색 페인트로 한자로 새 금자를 낙서해놨어. 무슨 의미일까? 그러게 무슨 의미일까? 금요일은 쉰다는 뜻이 아닐까? 어? 이 문은 열려. 혹시 정말 안에 사람이 있는 걸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여긴 교장실이네. 교장실만 이렇게 열려있는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그럼... 어. 이슬 루트. 교장실이라서 그런지 방이 엄청 크다. 트로피도 있네. 연두 고등학교 금상. 연두 고등학교. 여긴 연두 고등학교라고 하는구나. 아! 연두 고등학교. 저기 전기 콘센트에 불이 들어와 있어. 이 방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 지도에서 분명히 여긴 폐교라고 되어 있었는데 폐교인데 문도 안 잠겨 있는 뒷문. 게다가 다른 방은 다 잠겨 있는데 교장실만 안 잠겨 있어. 마지막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방이라 아무리 봐도 이 학교 너무 수상해. 인정. 수상함. 엄청 큰 박스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전화기야. 전화가 되면 좋겠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나. 전화선도 다 꽂혀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망치로 찍어버리죠. 안테나 돼 있는데 전화는 여전히 안 되네. 혹시 인터넷이 된다면 구조 요청도 할 수 있어. 학교에서 CD로 이거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컴퓨터 있으니까. 여기엔 전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켜질 것 같아. 정말 켜졌어. 그런데 비밀번호가 걸려있네. 일단 아무거나 한번 쳐볼까? 될 리가 없죠. 아, 역시 안 돼. 비밀번호를 알 수 있다면 컴퓨터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CD 내용 확인하려면은 비밀번호까지 알아야 되네. 책상 위에 문서. 무슨 내용? 학교 폐쇄에 관련된 서류구나. 딱히 쓸모가 있을 것 같진 않아. 근데 내가 여기 오려면은 불을 지폈어야 했고. 불 지피고 여기로 다들 피난 와서? 다시 확인해도 저거 CD 확인해도 확인할 수 있나? 저거 다시 확인해도 저 의사 양반이 저쪽 보건실로 보낸 거잖아? 아니, 그보다 뭐 왜 진행이 안 되지? 내가 뭐 확인 안 했지? 다시 확인해도 다시 확인 다시 확인해도 다시 확인해 안 돼. 시간 다 된다. 다시 확인해. 시간 다 되기 전에 찾아야 된대. 땅에 무엇을 박아 넣을 때 사용하는 것 같다. 아, 시간 다 되기 전에 좀 찾아봐야 되는데. 금방 책장 밑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희미한 불빛이구나 여기. 자세히 다시 한번 봐야지. 확실해. 확실해. 책장 뒤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어. 책상 뒤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어. 이 뒤에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망치 들고 들어가자. 되려나? 씨야,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움직여. 당연히 삐비비비비비 하면은 책상 드르륵 하면서 열리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해머입니다. 다시 확인해. 다시 확인. 다시 확인해도. 아, 이거네. 잠깐만, 히오스 마크. 야, 이거 히오스 맞지? 히오스. 히오스 마크. 이 책만 다른 책들이랑 재질이 조금 달라. 제목이 시공의 폭풍의 언덕? 도전 과제를 달성하면 시공의 폭풍. 아니, 여기서 시공이? 에반데. 일단 꺼내봐야지. 잘 안 꺼내져. 잠깐, 위로는 움직이네. 으쌰. 드르륵.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 뭐가 바뀐 거지?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다시 확인해도. 다시 확인해도. 다시 확인해도. 다시 확인해도. 방금 책장이 조금 옆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밀어보자. 으쌰. 뒤에 작은 방이 있었어. 이 방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었던 거구나. 들어가 보자. 이렇게 시공의 폭풍으로. 학교 안에 이렇게 작지만 숨겨진 방을 만들어 놓다니. 비밀의 방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생체 실험 떡밥인가 봐. 아닌가? 이 학교 교장이 만들어 놓은 건가? 책상 위에 문서들이 잔뜩 있다. 일단 바로 확인해 보자. 이렇게 숨겨진 곳에 있는 문서들이라면 분명히 중요한 문서들일 거야. 그래, 뭐 중요하겠지. 이 서류들은 뭔가 번호가 잔뜩 있어. 적혀 있는 번호들은 전화번호인 것 같아. 한국 이름이랑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들. 여기에는 일본어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있고 또 여기에는 한문으로 된 것들이. 그리고 각 조직 이름이랑 직위가 정리되어 있어. 그 밑에는 거래 내역들이. 이 섬에서 정말 인신매매를 했어. 거래한 내역들이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이 장기까지. 여기서 장기를 거래했다고? 잡아온 사람을 죽여서 거래한 건가 봐. 말도 안 돼. 여기 선장님. 서류들은 꼭 챙겨야 할 것 같아. 됐다. 증거 확보했다. 니들 다 콩밥이. 이쪽에 있는 문서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 내용은 뭘까? 계약서. 여기 있는 건 모두 다 계약서야. 그리고 모든 계약서의 갑은 베일수라는 사람이네. 베일수라면 선착장에서 만난 그 이장 아니야? 맞아. 여기 있는 계약서 모두 베일수란 사람이랑 계약했어. 계약 내용도 모두 같아. 그리고 이장이랑 계약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마을 사람들인 것 같아. 중요한 문서들인 것 같아. 챙겨야겠다. 보자. 여기에 있는 문서들은 이 문서들 위에 먼지가 제일 많이 쌓여 있어. 문서 양도 여기에 쌓여 있는 게 제일 많네. 먼저 제목만 훑어보면서 중요한 게 있나 확인해봐야지. 키즈나 실험 제안서. 키즈나? 연두 고등학교 폐교 절차 안내. 연두고 폐교. 일본 혼노지 학원 자매 결혼 제안서. 혼노지 학원. 중국 불법 어업 집중 관리 요청 진정서. 백선교 구사당 리모델링 계획서. 백선교. 재해 비상시 섬 전체 대상 대피 방송 안내서. 신약 ALB-21 취급 방법 안내서. 신약. 이 섬에 관련된 각종 문서들은 모두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신약 실험이나 자매 결연 같은 걸 했던 걸 보면 이 섬에는 원래 살던 사람이 많은 섬이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중국의 불법 어업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섬을 떠나게 되고 중국이 잘못했네. 그런 이야기인가? 어찌됐든 여기에 잔뜩 쌓여있는 문서들 중에는 딱히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네. 이 방에 있는 서류들은 모두 확인한 것 같아. 이 섬은 정말 인신매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이 방은 분명히 이장이 사용하는 방이겠지. 내가 챙긴 이 서류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탈출한다면 분명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증거가 될 거야. 그런데 이 서류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지? 아, 저기에 가방이 있다. 좋아, 중요한 서류는 다 넣었고 이제는 어떻게 하지? 아까 마을에 불이 난 걸 생각해보면
우리 애들이 아직 마을 사람들에게 안 잡힌 것 같아. 핸드폰은 아직도 상태도 안 좋고 안테나도 안 떠. 그리고 교장실에 있던 전화기는 작동이 되지 않았지. 어떻게든 애들이랑 연락할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맞아! 아까 섬 관련 서류 중에 방송에 관련된 게 있었던 것 같아. 어디에 있지? 여기 이 섬 관련 서류들 중에 분명히... 안테나는 떠있는데? 찾았다! 재해 비상시 섬 전체 대상 대피 방송 안내서. 어서 읽어보자. 이 안내서는 재해 비상시에 소실도 전체에 비상방송을 하는 절차를 이 섬 전체로 방송할 수 있나 봐. 연두 고등학교 방송실에서 진행하며 이 학교 방송실에서 진행할 수 있나 봐. 아까 복도에서 방송실을 봤어. 어서 가보자. 이슬이 혼자 하는 대사가 너무 많아. 진짜 혼자 하는 대사가... 좋아. 여기가 방송실이야. 거의 모든 대사가 혼자 하는 대사야. 그런데 불쌍해. 자물쇠가 잠겨 있는데. 야, 해머가 있잖아. 어떻게 해머가 들어가지? 만능 열쇠 여기 있잖아. 예전에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작은 싸구려 자물쇠야. 그렇지만 내가 힘으로 부술 수 있는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아니 좀 부술하고 다시 확인해도. 이건 윤리와 사상? 이 섬에서 가르칠 만한 과목은 아니네. 이건 칠판 닦는 지우개를 털 때 쓰던 거네. 아니 국어라고 적혀있는데요? 고등학교 생각이 나서 조금은 기쁘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 자물쇠를 열을 방법을 찾아야 해. 어떻게 하지? 주변에 쓸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쓸만한 게 있을지. 야 국어 적혀있잖아. 국어 왜 윤리래. 아니 망치로 이 자물쇠를 부술 수 있을까? 망치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제대로 겨눌 아, 개빡치네. 수가 없을 것 같아. 좀 더 조용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야 그냥 어? 저 조만한 자물쇠는 그냥 망치 이렇게 톡 대면 깨져. 아니 젠장. 망치 나가신다. 다시 확인해도 새로운... 다시 확인... 저 밑에 수상한 거 있네. 저거 응? 아우. 다시 확인해도 어디를 확인을 해야 되지 내가? 저거? 아니네. 다시 확인. 어? 지도 데이터가 왜 또 뜨냐? 돈으로 사자. 다시 확인해도. 다시 확인해도 이 버그 아닙니까? 왜 안 됨? 진행이 아예 막혔는데. 아, 이 클립이구나. 아. 맞아. 문서에 있는 클립을 한번 사용해 볼까? 미치겠네.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클립으로 자물쇠 여는 걸 봤어. 망치로는 자물쇠를 못 열고 클립으로는 자물쇠를 딴다고? 이슬님? 클립을 이렇게 핀 다음 잘 넣어서 빙글빙글 돌리면 열렸다. 싸구려 자물쇠라서 성공한 것 같아. 아니 싸구려 자물쇠면 부수세요. 좋아. 어서 들어가 보자. 저거 보통 기술로 안 되는데. 선착장에 아무도 없네? 다행이다. 다행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아무도 없는 게 차라리 나아. 그렇긴 하지. 왜 선착장에는 우리가 타고 온 배밖에 없는 거지? 저 배만 덩그러니 있는 걸 보면 왠지 함정 같아. 일단 모두들 올 때까지 어딘가 숨어 있어야 하는데. 애들 못 오는데. 그래, 저기 컨테이너 뒤가 좋겠다. 저기라면 누가 선착장에 오는지도 보이고 숨기도 좋아.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안 돼. 아, 저기 숨어 있는 거야? 설마. 그렇구나. 내가 방송한 걸 아무도 못 들은 걸까? 방송을 했어요? 개가 짖는 소리야. 설마 마을 사람들이 개를 풀어서 우리를 찾고 있는 건가? 개풀. 이대로면 개들한테 들키고 말 거야. 어쩌면 좋지. 사람들까지 오고 있어. 망했다. 그래, 개가 지나갈 때까지 물속에 있으면 괜찮을 거야. 물속에서 숨 찾는 훈련은 지겹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숨 오래 참아야 해. 개들이 떠나질 않아.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떠나질 않고. 안 돼. 이대로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 거라고. 안 돼. 하지만 더 이상은. 형장의 이슬랜딩. 진짜 죽었어. 진짜 죽었어. 진짜 죽. 죽었어. 아싸, 데드엔딩 채웠다. 기다림. 여기까지 했었죠. 배 안에서 GPS 일단 전부 안 챙기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쇠질할 때 들고 있어야 진행되잖아. 아직. 혹시 애들이 그나마 다. 네. 통신국 지금껏 일단 문자 아무리 막. 그래. 그렇다. 여기서 안 기다리는 거. 야, 그래도 우리 하지. 나 지금 그래도 명주 오빠가 섬 여기서. 아니, 마을에서 가장 우리 여기서 통신 안테나가. 혹시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산을 그렇게 포위만. 담비야, 동혁이 형 말이 맞아. 네가 다른 애들을 걱정해 주는 건. 하지만 동혁이 형은 게다가 아직 통신은 아무도 없다면 만약에 받은 문자가 함정이라고 생각. 일단 여기. 알겠어.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아까 말대로 산을 포위한 채로 포위망을 좁혀온다면 우린 그대로 끝이야. 일단 산에서 내려가자. 쇠질할 때 없으면 저희 못 들어가겠죠. 아, 뭐 그거 나중에 해보자. 나중에 해보면 됨. 아, 해보면 됨. 우리가 도착한 곳에 그 반대쪽에 선착장이 하나도 있다고 들었어. 확실해? 여기 사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확실할 거야. 우리가 도착한 선착장에서 없어진 배들은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야. 거기가 우리가 이 섬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다. 좋아, 움직이자. 우리가 도착한 반대쪽이면 이쪽으로 가면 돼. 동혁이. 여기쯤이면 사당에서도 거리도 있고 괜찮겠지. 그래서 네가 온 보건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래, 여기라면 이야기를 하기엔 나쁘지 않은 곳 같네. 잠깐 다 같이 등을 맞대고 앉아봐. 네? 왜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숲을 잘 보고 있다가 뭔가 수상하면 바로 말해주는 거야. 모두 앉았지? 수아랑 나는 선착장에서 무작정 도망치다가 보건소에 도착했어. 밖에서 봤을 때 보건소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 여기라면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지. 보건소 건물은 2층까지 있었고 지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다, 보건소 지하도 안 들어가 봤지. 지하로 가는 문은 큰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들어가진 못했어. 이런 섬인데 보건소가 규모가 꽤 크네요. 근데 마을회관도 말도 안 되게 컸잖아. 분명히 보건소도 인신매매랑 그래, 관련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는 안 보였는데. 역시 아무도 없는 건물은 아니었나 보네요. 계속 이야기해 줄게. 보건소 1층을 모두 둘러보고 지하로 가는 문은 잠겨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가니까 소장실이란 방이 있었어.
소장실 일하면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갔지. 들어가서 열심히 온방안을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두 명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야. 벌컥. 이장의 아들이라는 사람이랑 말 못하는 꼬마애가 함께 들어왔는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 이 섬이 아시아의 인신매매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아시아의 인신매매의 중심지, 이거 들을 때마다 참 중심지 충격적이다. 이 섬에 선착장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네가 말한 선착장이 하나 더 있다고 한 게 그 말이군. 우리가 도착한 선착장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선착장이겠고, 그리고 이 섬에 있는 배들은 섬 뒤쪽에 있는 제2선착장이 있다고 해. 여기를 이용하는 브로커들도 그 선착장을 주로 이용하고. 여기 보건소에서 지도를 가져왔어. 여기서 한류가? 우리도 지도는 있어. 하지만 제2선착장은 없던데. 원래 이 섬은 인신매매를 하던 섬이 아니었다고 그 남자가 그랬으니까.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선착장을 새로 만들었다 이건가? 봐봐, 우리가 가져온 지도에는 있어. 여기야. 우리 지도에는 회색만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지금은 인신매매 통로 역할을 하는 제2선착장이 있는 거지. 아 맞다, 선착장 이야기는 됐고 마을에 불이 난 건 너희들이 한 거야? 네, 저희가 불을 지르면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끌 동안 우리 다른 애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의 불길이면 이장네 집도 다 탔겠네. 이장 집 옆에 있는 창고에서 불을 질렀으니까 아마도요? 이장 집에서 외부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끝났네. 다 타버렸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런 건 못 봤다고. 네, 무슨 통신장치 같은 건 보지 못했어요. 불을 지르기 전에 우리가 이장 집에서 지도를 챙겼지. 그리고 지도랑 같이 이 열쇠도 챙겼어요. 뭐? 열쇠라고? 어디 봐봐. 여기 있어요. 수아야, 이 열쇠가 그 남자가 말한 그 열쇠일까?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열쇠 끝이 삼각형으로 생긴 건 처음 봐.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 열쇠라니? 그 남자가 이장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열쇠가 있고 그 열쇠가 있어야지 외부로 연락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 열쇠가 이 열쇠일 수도. 이렇게 열쇠 쓰는구나. 좋아, 우리 다시 통신국으로 돌아가자. 야, 난데없이 무슨 소리야? 선착장으로 안 가고 통신국으로 왜 돌아가자는 거야? 내가 보기엔 이 열쇠가 그 남자가 말한 열쇠가 맞는 것 같다. 이장이 외부에 연락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 열쇠. 근데 경찰도 쟤네 편이잖아. 확실한 거 모르겠어. 하지만 확률은 높아. 그 남자가 정말 독특한 열쇠라고 했거든. 아씨, 스포일러 당했다. 게다가 이 열쇠 이장 집에서 찾은 거라면서. 서재에서 지도 뒤에 붙어져 있던 걸 찾았어요. 잠깐, 우리가 통신국에 갔을 때는 열쇠 구멍 같은 거 구경도 못했다고. 이거는 분기 자동 저장되니까 딱히 저장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통신국을 다녀가는 걸 눈치채기에 충분한 시간이야. 아까 그 남자랑 만났을 때 무전기를 쓰는 걸 봤어. 섬 사람들은 의사소통 수단으로 핸드폰이 아닌 무전기를 쓴다고 했었으니까. 아직 핸드폰으로 연락이 된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 아까 네 말대로 여기 없는 애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잡혔고 그 애들의 핸드폰에 문자가 온 걸 확인했다면. 게다가 저 열쇠가 그 열쇠라는 게 확실하지도 않잖아. 통신국에 돌아갔는데 그 열쇠가 아니면 정말 시간만 날린 셈이 되어버린다고. 반대로 비밀 선착장으로 가면 딱 배만 구해서 바로 탈출할 수 있어. 인신매매 바이어들이 잔뜩 있을 선착장에서 배를 탈취하겠다고? 그것보다는 통신국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믿고요. 통신국에서 구조 요청에 성공해도 해경이 오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섬에서 버틸 수 있을까? 아닐 거야.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칠 거라고. 그렇다고 우리 다섯 명 모두가 다 같이 인신매매를 하러 온 바이어들과 마을 사람들이 잔뜩 있는 선착장에서 사람들 몰래 배를 하나 탈취해서 탈출한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배가 분명히 선착장에 있을 것이고 우린 그냥 배만 타서 탈출하면 되는데 왜 맞을지도 모르는 열쇠 때문에 목숨을 건 도박을 하자고 하는 거냐? 너야말로 이 열쇠만 맞는다면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잔뜩 있는 선착장에 왜 우리 모두를 데려가서 위험한 길로 가자고 하는 거야? 저기, 저는 동혁이 오빠가 말한 방법이 저 열쇠는 뭔가 생각해요. 있어요.
도전과제를 달성함.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외부와 연락을 못하니까 결국 탈출을 위해서 선착장으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선착장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희가 통신국에서 외부로 연락만 성공한다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판단을 거꾸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구조 요청을 한 뒤에 해경이 올 때까지만 버티면 되니까요. 그래. 게다가 그렇게 중요한 열쇠라면 위장이 분명히 하나만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야. 수첩이 하드트롤 했네. 근데 수첩이 뭐 때문에 이야기 이렇게 꼬아놨지? 담비 마음을 움직임. 왜 수첩을 집으니까 불을 안 질렀지? 아, 지도를 안 보고 바로 선착장으로 가는구나. 제2선착장. 나는 이 열쇠가 그 열쇠라고 생각해. 수첩 스노볼 오지네 진짜. 수첩만 먹으면은 루트가 엄청 단순해져. 다른 애들 생각은? 저도 구조 요청을 하는 쪽으로 하고 싶어요. 젠장씨. 젠장씨. 확실한 방법을 두고 왜 확실하지도 않는 방법을 하려는 거야? 그래, 너희들은 통신국으로 가. 나 혼자라도 어떻게든 배를 구해서 탈출할 거니까. 아니 영조 왜 저러는데. 야 너 그런 성격 아니잖아. 야 너 얘 성격 바뀌네 갑자기. 혹시 내가 먼저 성공하면 구조 요청은 해줄게. 그 열쇠가 맞을지도 아닐지도 모르는데 통신국으로 가버리라고. 오빠 가면 안 돼요. 영조 맨날 호구였잖아. 왜 갑자기 성격이 바뀌니. 영조는 너무 걱정하지 마. 와 웃고 있는 거 봐. 얘 사이코패스 맞다니까. 네. 괜찮을 거야. 힘내요. 거의 다 왔어요. 막힌 거야 저거? 10분 정도 걸린 데서 금방인 줄 알았는데. 저기요. 다 왔다. 이제 여기서 구조 요청을 하면 되는 건가? 안에 매복이 있는 거 아니야? 문이 부서져 있는데. 그동안 누가 다녀온 건가요? 그다음에 영조 루트로 넘어가네. 원래 우리가 도착했을 땐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영조 오빠가 거진 문을 부수면서 열어서. 역시 윤영조. 저희가 나오면서 잘 안 닫혀서 대충 닫아놨는데 그 상태 그대로예요. 좋아. 그러면 일단 안쪽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럼 이 문부터 다시 열어야지. 좋아. 내가 확인해보고 올게. 담비야. 너 힘 정말 세다. 너 힘 센 담비님한테 한번 맞아볼래? 아니요. 너 또 그런 소리 하면 여기에 묶어놓고 간다. 농담할 체력도 있고. 좋네. 안엔 아무도 없어. 어서 구조 요청을 해보자. 경찰에 전화하면은 베일수 아저씨가 우와. 알아채는 구조지. 여기 어딘가에 비밀번호가 있는 걸까? 8765가 비밀번호인가? 생각보다 대시보드란 계기판이 정말 많다. 그런데 단지 섬의 통신을 관리하기에는 기계가 너무 많지 않아? 저도 보고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통신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컴퓨터가 필요할 리가 없을 텐데. 그 문제는 건너뛰고 분명히 이 방 안에 이 열쇠를 꽂을 열쇠 구멍이 존재할 거야. 아까 영주 오빠랑 세안이가 우린 아까 열쇠 구멍 그러면 저기 저는 그래 수아야. 네. 좋아. 수화는 방보고. 여기에는 여기에는 한 번 다 둘러보. 저도 열쇠구멍. 저도요. 열쇠구멍 한 번씩 탐색을 해야 이게 다음 거로 넘어가. 꼼꼼히 조사해봤는데 이거 아니냐? 여기에 이거 덮개였네? 게다가 밀리는데? 찾았어! 열쇠 구멍이야! 아하
뭐야, 이거 생긴 거 아니야? 없다가 생긴 거 아니야? 저런 게 있었어? 게다가 삼각형 모양이야. 열쇠가 맞았나 봐요. 어서 넣어봐요. 없던 게 생기다니. 딱 맞아 들어갔다. 그럼 이제 돌린다. 다 돌아갔어. 모니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통신 센즈 개방. 와 센즈. 와 센즈. 통신 개방이래요. PPAP. 그래, 통신 개방은 했는데 이젠 어떻게 하지? 오빠 옆에 수화기 있잖아요. 저걸 한번 써봐요. 발신음이 나는데? 통신 보안. 뭐예요? 빨리 112에 전화해야지. 그렇지. 제발 걸려라. 여보세요? 아니 여기서 이슬리? 아니 왜요? 에잇. 에잇. 다행 여기 참. 게다가 혹시 이제 예, 아 이슬루트 여기서... 잠깐만 이거 저장해보고 저거 저기서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일단 저장해보고 저기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통신국인데 GPS 전부 챙기지 않고 쇠질에 아니 이거 안 이거 안 되나 이거? 야, 난데없이 무슨 소리야? 로드하자. 그래서 영수랑 만나는 건가? 참 게다가 혹시 이제 예 금 운다 일 여기서 이 맞아 좋아 이 막히 그런데 오히려 못 아니야 언제 그러면은 저거 학교 가는 이벤트도 다시 다 봐야 돼? 들어오면서 가장 나가기 일단 보건소 여기 제 선 그래 여기랑 혹시 배가 있어 여기 좋아. 아 여기서 그러면 영조랑 만나는 루트로 바뀌겠다. 저쪽이 선착장이구나. 일단 이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 선착장 쪽으로 한번 선착장이니 그 배가 섬을 떠 갑자기 선착장 쪽 사람들이 안에서 나온다. 불났어. 저쪽에 불이 나. 저쪽은 아마도 갑자기 무사하네. 하지만 이 소란이 다시 한번 조금만 게다가 좋아. 이슬. 아니 여기서 학교로 넘어가? 이 문은 안전 분명 혹시 일초를 이걸 또 히오스가 혹시 암 여기 교장실 그... 교장 연 이거 스킵 너무 느려. 이 방 지도에 폐교 게다가 마지막 암 금방 학책 이 책 아 저거 PC도 한번 탐색을 해놔야 되나? 혹시 여차 그룹 일 빛 저걸 클릭을 해놔야 비밀번호 관련된 떡밥이 나오겠지? 학 이 학책 일 이런 이수 학 여기 또 그 이수 클릭 여기 잡아 여기 이쪽 스킵 너무 느려. 그 제일 맛 계약 그립 주 보스 이부키연일 중국 백채 이 급학 어따키 입 이사 이방 내군 그럼 아 좋아 즉악 우리 팬들 그리 어따 악 어여 착제 어이 이연 이약 아까 어 전화기 해서 했나? 근데 저거는 다른 거일 것 같은데 뭐야? 예전에 학 그런 락픽 아, 한번 누르고 해야 되네. 다시 와. 아니네. 이건 고등학 1호 저 잡 이 섬 주변 혹시 아, 여기 이거 띄워야 되는구나. 아니, 뭐 왜 띄워야 되는데? 맞아. 고등학 클릭을 역사고 좋아.
됐다. 이제 영소랑 만나겠지? 태풍이 뭐야, 신라벤? 이제 정말 도착했나 봐.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네. 좋아. 이 길을 따라 계속 가면 선착 땅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주변은 탁 트여 사람이 없는 틈에 제기랄 자동차가 오고 있어. 야, 자동차 탈출해. 일단 숨을 곳은 저 문 닫은 가게뿐이야. 자물쇠에 걸려있는데? 아니, 여기서 탐식이요? 이건 뭐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감자칩?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좋아. 이 철판을 자물쇠가 걸린 틈새에 넣어서 뜯어내보면 철판이 너무 두꺼워서 틈새에 들어가질 않아. 아니, 씨. 야, 차 오는데 여유롭다. 야, 빠루 아직 남아있거든. 좋아. 이럴 때 사용하라고 빠루가 있는 거지? 이때를 위해서 이걸 아껴놨다고 도전거지를 달성한. 좋아, 열렸어. 어서 들어가자. 빠루를 전에 부쉈으면 여기서 바뀌나 보다. 곧 이제 갈림길인데. 아, 그래서 우리는 보건소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마을 쪽 다시 뒤져볼까요? 모르겠네. 빠루를 썼으면 데드 엔딩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 들으십니까? 어, 그래. 왜 새끼들은 찾았나? 아니요, 아직입니다. 지금 보건소로 갈까 마을을 한 번 더 뒤져볼까 하는데요. 선생님이 또 무전기를 꺼놨나 보구만. 보건소는 내가 가볼 테니까 너희들은 마을 쪽으로 가봐. 저 아저씨 보건소로 간다. 나도 곧 갈림길이니까 보건소에 들렀다가 마을 회관 앞에서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성규 그 자식은 왜 맨날 무전기를 꺼놔? 저도 몰라요. 아, 맨날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네. 그 자식, 이 무태서 공부 좀 했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래? 이장님 아드님이니까 저희가 건들지도 못하고. 이장님 없으면 우린 먹고 살 수도 없었어. 그렇지만 형님, 우릴 무시하고 있는 놈을 아니 이걸 가만히 둡니까? 속 터지는 소리는 그만하고 마을로 가라고 하셨지? 네, 형님. 그럼 아닙니다. 가자. 다른 얘기로 넘어간 줄 알았네. 이장도 곧 여기를 지나가겠네. 더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혼자 지나가면 덮쳐버리는 거야. 캔킹 엔딩. 정글. 얘들아, 난 이제 보건소로 간다. 좋아. 이장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 우리 정글. 꼼꼼하게 집 다 한 번씩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마을에도 없으면 이놈들 분명히 산속으로 기어들어갔을 거다. 마을 회관에 애들이 가져온 짐들이 남아있다고? 그래, 그걸로 개를 산에 풀어서 찾아보자. 그러면 좀 이따가 마을에서 보자. 좋아. 무전도 끝났고 출발하려고 한다. 덮치려면 지금이야! 좋았어. 녀석은? 이장! 나랑 끝을 보자! 한판 뜨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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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웬 드라이버가 굴러다니지? 일단 일이나 하자. 뭐야? 매장 엔딩이야? 아, 놀라라, 씨! 이장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삽질 중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숨어있던 가게가 잡화점이었나봐요. 삽도 있고 웬만한 것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삽질을 할 수가 있게 됐네요. 거기에 누워서 편하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어? 전화 왔네? 마침 지금은 받을 수 없는 상태니까 대신 받겠습니다. 빅영조 경찰이네요? 경찰과도 이렇게 사적으로 통화도 하시고 대단한 분이셨네요. 이 소리가 떨어뜨린 드라이버죠. 일단 녹음을 하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배울 이장님? 지금 이장님께서 전화를 받으실 상황이 아니셔서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아이고, 다른 분이시구나. 제가 연락드리는 건으로 바쁘신가 보군요. 예. 그런데 무슨 건으로 이렇게 전화를 주셨나요? 원래는 이장님이랑 통화를 해야 하는데 뭐, 이장님께서 핸드폰을 두고 가실 정도면 믿을 만하신 분이시겠죠. 아, 소실도 발신으로 경찰 신고가 와서 제가 받았는데 글쎄, 젊은 애들이 소실도에서 구조 요청을 하더라고요.
빛 영조. 이걸 영조가 해냅니다. 영조야, 의심해서 미안해. 영조야. 영조가 해냅니다. 아이고, 이런. 오늘 점심 때 영조가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네. 아이고, 문제가 생기셨구나. 이 친구는 배송에서 조용히 처리해 드렸으니까 저번에 약속하신 건 부탁 좀 드린다고 전해드리십시오.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이장님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야, 이장님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경찰에도 연철이 있으셨네. 그건 그렇고 애들이 구조 요청을 성공했구나. 그래, 무전기에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한번 애들한테 전화를 해봐야지. 동혁아. 뭐야, 왜 전화를 해? 문자로 왔지. 그건 그렇고 구조 요청은 성공했구나. 그래, 경찰이 곧 이쪽으로. 아, 왜 그래야? 거기서 그래가 왜 나와? 어떻게 알았냐고 해야지. 그래. 내가 지금 이장을 붙잡고 있는데 말이야. 뭐? 어떻게? 주먹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고. 금방 이장 핸드폰으로 백인태 경이란 사람이 전화가 왔거든. 혹시 몰라서 통화 내용을 녹음해놨는데 내가 들려줄게. 젊은 애들이 부탁 좀 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아이고, 경찰도 다 한통속이었어.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거든. 그래, 한번 들어보자. 좀 전에 이장이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걸 붙잡아서 지금 숲속으로 끌고 와서 묶어놓고 땅을 파고 있는데. 되게 침착하게 얘기한다. 지금 비가 엄청 오잖아. 여기에 이장을 눕혀놓으면 아마 얼마 못 가서 빗물에 익사하겠지? 그렇지. 이장을 여기에 눕혀놓고 무전기를 통해서 거래를 하려고. 이장에 목숨을 가지고. 그렇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 이장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구조 요청도 중이고 우리도 이 섬에서 계속 도망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빗물에 자연스럽게 납둬야지. 그리고 아까 보고서 이장의 아들이란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로 이 섬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 지금은 그 방법뿐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 알겠어. 그러면 다 같이 선착장에서 보자. 최대한 빨리 갈게. 그리고 이런 거래를 한다는 걸 너랑 나만 알고 있자.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정말 인간 말종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그런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과 거래한다는 걸 다른 애들은 알 필요가 없어. 알게 되면 분명히 이 일에 마음속 어느 한편에 남아서 나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자책할 수도 있다고.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자. 알겠어. 그럼 끝난다. 그러네. 영조 라인으로 연락하면 안 돼? 뭐야? 넌 매번 중요한 일들을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정해. 이번 일만큼은 그런 게 아니야. 너랑 나 둘이서 결정한 거지. 아, 여기서 브로맨스를? 알겠어. 꺼져. 그리고. 왔어? 왔어? 영조 오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래. 다들 괜찮아? 스리도 여기에 있어. 영주 오빠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스리랑 만났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게 운이 좀 좋았어요. 이게 진엔딩 루트인가 봐. 제가 학교에서 선착장에서 다 함께 모이자고 방송을 했어요. 그 방송을 아무도 못 들었다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났거든요.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스리가 학교에 숨겨져 있던 이장의 방에서 문서들을 좀 가져왔어. 내용이 많아서 아직 다 못 읽어봤는데 이거 좀 봐. 거래 장부랑 인신매매에 연관된 한국, 중국, 일본의 조직들이야. 이야, 이 인간 경찰에만 연줄이 있었던 게 아니었네. 이 사람 젊었을 때는 거물이었던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이 왔다. 거래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배를 좀 확인해봐. 이장님은 어디 있어? 여기 없다. 너희들이 마을에 불을 질렀지, 이 개새끼야! 아우, 욕 잘 지게 하네.
뭐야?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그렇게 때리면 아프잖아. 이게 아직도 개 소리를 쳐하네. 안 돼, 영조. 난 괜찮아. 거기 안 돼. 영조님. 형님, 잠시만요. 이야기는 해 봅시다. 이 씨불놈이. 영조야. 욕설 네이티브 발음인데. 네이티브 스피커 오셨다. 그래, 다행이다. 야, 우리가 이 거래에 응할 필요가 없잖아. 똑똑한 척하면서 우리를 속이려 해봐도 우린 이장이 죽어도 상관없다. 이장이 우리의 대장 노릇을 하긴 했지만 마음에 안 들었어. 이장이 죽든 말든 우리는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하면 끝이야. 그냥 우리를 덮치면 되는걸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이장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을 해주려고 나왔지. 게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이 선착장에 모일 텐데 마다할 이유가 있어? 그럼 얘들아, 이 새끼를 교자! 새끼를? 역시! 다들 역시. 도망가! 여긴 내가! 잠깐! 너희들 재산을 이장이 모두 가지고 있지? 뭐? 이걸 봐라! 학교에 있던 이장이 만들어놓은 방에서 가져온 거다. 그 문서들을 확인해보니까 너희들은 이장이랑 계약서를 썼어. 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같아. 너희들이 인신매매를 해서 각자 배당받을 돈으로 이장이 주식 투자를 해서 너희들이 돈을 몇 배를 불려주고 이장이 주식에서 잃어도 이장이 자기 돈으로 원금은 책임진다. 뭐야, 이장도 미쳤네. 이장 능력 봐라. 원금을 책임진다고? 너희들은 손해볼 게 없으니까 당연히 좋다고 도장을 찍었지. 이장이 죽으면 너희들의 재산은 어떻게 하지?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보건소에 처박혀 있는 이장 아들한테 돌아가지. 이게 우리 애들한테는 손끝도 대지 마. 손끝이라도 건드리는 순간 난 죽어도 안 알려줄 거다. 이장이 죽으면 너희들에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야. 씨발, 이 새끼들이 코앞에 있는데. 아이, 네이티브 발음 미쳤다. 이장님이 연락이 안 되긴 하지만 네가 데리고 있다는 증거는 있나? 자, 받아. 이장 핸드폰. 진짜 이장이 핸드폰이야. 그리고 거기 앨범에 이장님이 잘 계신 거 사진도 찍어놨어. 물론 좀 물이 차 있긴 하던데 흙이라서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이 새끼가! 어서 이장님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 너희들 돈을 되찾고 싶으면 우리 말을 잘 들어야지. 아까 말한 열 교환기는 가지고 왔나? 자, 빨리 가져가. 이제 이장님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기다려.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거야. 그동안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 저 씨발 새끼가. 형님, 참아요. 지금 이러고 저희를 가만히 노려보고 계실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이장님을 찾으셔야 해요. 네이티브 빨리 욕설. 흩어져서 이장님을 찾아! 씨발 새끼가. 네 놈을 두 갈래로 찢어줄 거다. 그러면 아저씨가 힘겹게 사람 팔아서 번 돈이 없어져요. 씨발. 돈이. 문제 없어. 기름도 충분하고. 어서 빨리 알려줘. 어서 빨리 알려줘. 그래도 돼? 알려줘야지. 빨리 다 같이 이장 찾으러 가지. 그럼 우린 그동안 편하게 이 섬에서 나가는 거야. 갈림길 근처 문 닫은 자파전 뒤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럼 우린 이만. 갈림길 근처에 있는 문 닫은 형식인의 가게지? 빨리 찾아! 이 새... 너... 내가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안 돼, 영수. 아저씨, 아까는 그냥 맞아드린 거고 지금은 아니죠? 영수가 이겼다. 그럼 작별 인사로 팔 하나를 빼드리고 합니다. 아유, 잘한다. 어서 가자, 우리도. 잘한다, 우리 영조. 운전할 수 있어. 요트 자격증도 있으시다면서. 너만 믿는다고. 오이오이, 너만 믿는다고. 나만 믿으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기껏 탈출하니까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도전과제. 잠깐, 승훈이는? 승훈이! 승훈아. 이장 죽었다. 개꿀. 승훈아. 승훈아.
무사히 한국에 돌아왔답니다. 또 스트리머 엔딩 나오겠네. 승훈이 분량 왜 이래. 영조와 동혁은 배프됐다. 엔딩이 조금 바뀌네. 얘네 둘이 회사 설립하는 엔딩 나오네. 신약 떡밥 해결 못했어요. 저거 CD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여중생장은 매매 엔딩이겠죠. 엔딩도 바뀌네. 스트리머 엔딩. 잠깐만, 저거 저 자세 저거 혹시 트위치에서 많이 본 자세인데. 아, 배프 엔딩. 진짜 개 하드 캐리했다. 엄청난 석양이야. 저기 배에서 믿고 있었다고 젠장하고 있어. 정글러 하드캐리. 승훈이 루트 없나? 아직 오한마 못 썼죠. 여기가 영조 루트. 승훈이 루트 없나? 승훈이 맨날 저 승훈아. 일단 자고 저녁에 또 조금 더 해보죠. 승훈이 진짜 없나 저거? 일단 자긴 자야 될 것 같아. 분량이 많네. 제가 처음에 봤던 엔딩이 제일 심심한 엔딩이네요. 제가 처음 봤던 엔딩은 저거 아무도 안 죽었고 증거도 못 찾았고. 처음 본 엔딩이 제일 노잼 엔딩이었네. 하와와 여고생장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고생장 엔딩 봤어. 아무도 안 죽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겐. 쟤들 사람 한 명 묻어버리고 저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있는 거예요. 콜렉션을 확인해 봅시다. 아직도 엔딩 4개 남아있어. 아직도 엔딩 4개나 남아있어. 와, 아직도 4개 남아있어. 이거 풀보이스인데 되게 분량 많네. 영소 엔딩 프렌드요. 아, 뭐야. 여기는 우정이고. 아, 머리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이게 우정이고 여기서는 어 프렌드. 영조 같. 역시 피지컬이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